안녕하세요.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저희. 지금 1월 2회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수강생분들이 잘안 왔어요. 여기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그냥 들으시는 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올해는 그냥 지금 이번 달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나오시는 생각이신 거예요, 다? 그러세요? 아니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못 오실 때 줌으로 들으시면 되고 작년에는 줌으로 듣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아까 조교분이 얼마나 카피를 해야 되냐 그래서 교재를 그 작년에는 실제 수강하시는 분의 한 3분의 1만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지금 많이들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해 보셨어요? 지난주 수업 끝나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지난 시간에는 뭐 청강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많이 뭐또 들어보시고 또 자기한테 필요한 수업을 들으시는 거니까 예 제가 지금 아직 뭐 앞부분이기 때문에 성함을 바로바로 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아서 바로 다 외우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뭐 지나가면서 빨리 여러분들 이름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저번에 오늘 리딩 먼저 같이 해볼게요. 지금 제가 초반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끝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뭐 얼마나 개월을 뭐 얼마나 끊으며 어느 정도 시기를 생각하고 어떻게 뭐 전략을 짜면 좋겠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1, 2, 3월까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는 사실 그 자기 실력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바로 지금 실전방 가서 통역 연습 APPA 바로 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뭐 기초반을 선택하시고 한 거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정말 통대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통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영어 실력을 뭐 향상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 시작점은 다른데 그러면 자기 시작점에 맞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초반에서 제가 당장 여러분한테 막 통역을 영어를 막 이만큼 틀어주고 시키고 반대로 한국말을 막 불러주고 시키고 다들 멘붕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초창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많이 읽으시고 많이 자기 거 총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말을 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말을 할 거고 표현을 알아야 말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 리딩 같은 것 하실 때도 그냥 술술술술 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사이트 해보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같이 해보면서 제가 어떻게 그럼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면 좋을까 리딩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말씀을 나눠볼게요. 뒤에 조금 지각하신 분들도 있고 자리가 한 분씩 앉을 수가 여기 남는 잠깐만 다 오셨나 그러면? 더우신 것 같은데? 제가 출석부에 있는 13분인데 오늘 새롭게 또 오신 분이 있으세요? 아, 지금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함이 김혜성 씨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다 오셨어요. 줌으로 다영 씨 들어오셨고 다 오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비중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제가 앞부분에는 막 당장 통역을 지금 막 그렇게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맥을 잡고 공부 방법을 스스로 이제 수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는 좀 해야겠다는데 그런 방법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실 거란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이런 방법도 제시해보고 저런 방법도 제시해보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히 엄청난 뭐 이렇게 하면 통대가 딱 이런 건 없어요. 언어라는 게늘뭐 말씀드렸잖아요. 통대 교수님들도 하물며 매일 단어를 정리하고 표현을 정리하고 외우는데,
우리 당연히 뭐 매일 공부해야 되는 건 맞고요. 지난 시간에도 다른 분이 얼마나 하루에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다 하루 종일 공부하세요? 아니신 분들도 있죠. 뭐 저도 예전에 통대 준비할 때는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뭐그 하루 종일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빨리 지금 인풋을 늘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상황상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상황이 아닌 분들도 뭐 일단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잘 활용을 뭐 하는 수밖에 없고, 뭐 실제 회사를 병행해서 다니면서 붙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좀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하신 분은 워낙 뭐 영어나 한국어 베이스가 튼튼하신 분이 뭐 병행하면서 붙으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들 뭐 다들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을 텐데 무조건 이거를 뭐 하루 종일 공부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단 자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하루 종일 공부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시간을 무조건 오래 한다고 잘하지 꼭 잘하란 법은 없지만, 그만큼 앉아서 딴짓하지 않고 뭐 열심히 한다면은 실력이 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원 다 개방하고 해서 학원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실도 몇개 개방 안 하고 뭐 인원 수제한 뭐 이런 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은 다시 개방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학원에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리딩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오늘 일부러 오늘 여기 안 앉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리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일일이 이름 호명하기보다 한번 순서대로 한번 쭉 돌아가 볼까요? 오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마이크 좀 앞으로. 네. 첫 번째 제가 오늘 준비해 온거첫 번째 렉처 2에서 When men stop seeking beauty and women care less about wealth 나오는 거. 2페이지. 아닌가요? 저랑 교재가 다른 거야? 그리고 뭐 오늘 정말 뭐 나는 뭐간 떨려서 못하겠어 이런 분은 패스하셔도 돼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 오늘 2회차. 잘못 찾으시겠어요? 그러면은 마이크가 어딨죠 또? 그럼 죄송한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셔. 지금 표정을 저는 읽었어요. 아, 왜 나야? 그럼 네, 해보겠습니다. 네. 남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여성은 그들의 아니, 부에 대해서 덜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남성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찾는 동안 여성은 부와 지위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남성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진화론 심리학자들은 인간 짝짓기가 보편적이고, 이러한 인간 짝짓기는 생물학에 기반을 두었다는 일반적인 선호를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실이 되게 영향을 받기 쉽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재정적인 평등을 성취합니다.
권력과 경제적 자유에 관 자유를 얻는 관점에서 그들의 짝짓기 그들의 서로의 짝을 찾는 선호는 성별에 의해 잘 모르겠어요, 여기. 끝에 가서 잘 모르시겠어요? 잘하셨어요. 첫 번째 단락 잘 시작해 주셨고, 죄송한데 성함이 제가 자꾸 외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신주현 씨. 저 씨, 지난 시간에 오셨었어요? 아, 오케이. 그죠. 지금 주현 씨, 이 얘기 읽고 이 단락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쭉 독해를 해주셨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쭉뭐 이렇게 말을 이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나중에 걸렸던 게 어떤 요인인 것 같아요? 외인이라는 단어를 모르셨기 때문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막 관계대명사를 뒤에서 붙이고 뭐를 붙이고 그렇게 막한 문장 정제된 완벽한 내가 다 읽고 말을 해야지 그렇게 부담 안 느끼시면 되고요. 앞에서부터 문장 구조를 최대한 파악하면서 읽어 나가고 그냥 중간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 하고 순발력도 키우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보면 자기가 제가 지금 초반이라서 이렇게 리딩을 하나하나 같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사실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같이 길잡이 어떻게 뭐좀 텍스트를 볼때 같이 보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초반이니까 지금 많이 같이 읽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따로 또 많이 텍스트를 골라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내가 어디에서 걸리나 이게 왜 걸리는 건지 뭐 문장 구조를 몰라서 걸리는 건지, 표현을, 단어 자체를 몰라서 걸리는 건지를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시라고 시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그리고 첫 번째 보면은 그죠. 여기서 남자는 결국 뭐 본다는 얘기예요. 남자들 뭐 보세요? 여자분들 볼 때. 보통,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보통 뭐또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남자는 돈. 여자는 뭐 얼굴 뭐어 물론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른 건데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한 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남자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찾고 여자들은 또 어디에다가 부와 지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근데 참 연구자들 여러 분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리학자 중에서도 특히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화 심리학자들인가 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은 뭐예요? General preferences in human mating. 그죠? 아까 지금 주현 씨가 짝짓기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짝짓기예요. 동물 짝짓기 다 메이팅이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는 되게 고민되는 순간이 있어. 그막 통역을 실제 하다 보면 그냥 사람인데 어떡하지? 짝짓기라고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뭐 혹시 더 좋은 다른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사실은 원초적으로 말해서 짝짓기라는 지금 여기 말이 틀리지 않았고요. 그 지금 짝짓기를 하는 데 있어서 General preference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preferences 하고 여기서 또 s를 붙였죠. 뭐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선호하는 것들이 있잖아. 나는 남자 볼때뭐 키를 봐, 나는 남자 볼때 얼굴 봐. 뭐 사람마다 다 다르 그런 여러 가지 preference가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 preferences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갖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이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은 그 연구가 보여주는 거는 뭐래요? They may in fact be malleable이라는 건 뭐죠? 말랑말랑한 거죠, malleable, 유연한 거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꼭 정해진 게 불변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선호도들이 사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갖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뭐를 하면은 남녀가
경제적인 재정적인 평등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지금이야 정말 사회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거의 남자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 남자들이 돈을 벌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뭐 많이 다 요즘 거의 다 일하지 않아요. 뭐 물론 아닌 수도 있고 뭐 집에 따라서는 남자가 일을 안 하고 여자가 돈을 벌어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서 여자들이 많이 그 돈 벌어오는 거에 있어서 같이 남녀 같이 벌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Financial equality하고 이 사람이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earning power and economic freedom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할수록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These mate seeking preferences 이렇게 짝짓기 하니까 상대를 찾는 선호도는 어떤 뭐에 따른 by gender 성별에 따른 이러한 선호도는 tend to wane. wane이라는 건 뭐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한번 뒤에 쭉 마이크 해서 해주세요. 그 진화론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생리적으로 이 정자가 맞나요? 혹시 뜻이?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정자는 구하기 쉽다. 남성은 이제 평균적으로 초마다 1500개의 정자를 만들어낸다. 반면에 난자는 매우 좀 구하기 어렵다. 전형적으로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정자를 방출해내고 그리고 한 명의 어린 여자아이는 평생에 제공되는 그 난소를 가지고 태어난다. 더욱이 이제 임신은 여성에게 9개월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반면에 부모가 되는 남성의 첫 번째 기여는 일반적으로 몇 분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지금 쭉 일단 읽어봤는데 성함이 연지 씨. 읽으면서 자기가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단어를 찾느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구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뭐 대리모나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물론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런 게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 단계에서는 일단 이 문장을 일단은 뭐 파악하는 것조차 너무 힘든 분들도 솔직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은 다 파악이 되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할까가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앞에 먼저 초점을 맞출게요. 이거 조차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조차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일단은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를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조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도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통연 연습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지금 초반에는 리딩을 좀 많이 같이 읽어드리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맞죠, 그죠? 진화론이라는데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 얘네가 말하는 건 뭐냐 이러고 봤더니 굉장히 간단한 거죠. 생물학적으로 이게 지금 연지 씨가 고민한 것처럼 cheap, expensive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연지 씨? 정자는 흔하고 그죠? 난자는 귀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뭐 첫 시간부터 1월부터 강사가 뭐의 성메이트 이런 거 섹스웨어 파트 이런 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관련된 글들도 많이 나와요. 그 많이 나오고 또 진화론적 관점에서 뭐 남녀 뭐 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것도 다 그냥 알아두면 공부하고 뭐 그런 내용이니까 뭐 제가 성적인 내용을 고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 정자는 앤자인데 정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흔하다는 거는 싸다라고요. 일단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남자는 평균적으로 몇 개를 만든대요. per second에 1500개나 정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반면에 난자는 굉장히 비싸다는 거는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보통 여자애들은 release 방출하다라는 얘기죠. 한 달에 한 개를 그게 여자애들 하는 생리인 거죠. 그죠? 생리를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얘기. 그리고 각 애기 여자애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벌써 태어날 때 여자애들은 정해진 그죠? 난자 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죠. 저도 뭐 제가 생물 전공도 아니고 너무 생물 공부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뭐 설명해 달라 그러면 그건 모르겠는데 그 맞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뭐 나중에 어느 기간이 되면 정해진 만큼 다 나가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다 나가고 나면 폐경이 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게다가 이런 문장 what's more pregnancy cost a woman 9 months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 아까 지금 연주 씨가 잘 하셨는데 이렇게 코스트 같은 것도 한번 사전에서 살펴보세요. 어떻게 문장을 쓰나. 이 얘기는 뭐예요? 코스트 여러분 뭐라고 외우셨어요? 가격? 얼마의 비용이 들다 이렇게 들으셨죠. 그 문장 같은 거 쓸 때 어떻게 그 문장을 쓰셨어요? cost, somebody, 뭐 얼마 이렇게 쓸 수 있는 여기서도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자한테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개월. 정확하게는 뭐 우리 10개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지금 서양 사람들 그 개념으로 9개월이라고 했죠.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결국 여자는 9개월이 소요가 된다. 9개월을 아기를 배에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여기서 while 뭐예요? The initial male contribution to parenthood. 부모가 되는데 물론 나중에 아기를 낳고 나면 같이 키우고 뭐 많이는 들겠지만 여기서 initial male contribution이라고 했죠. 처음 아기를 만드는데 남자가 보통 기여하는 거라고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작 몇 분도 되지 않는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럼 다음 가볼게요. 다영 씨 들리세요? 네. 한번 거기서 해주실래요? 네. 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진화론적 이론에 그 논쟁되는 부분이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선택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성적인 대상에 있어서 남성보다 조금 더 선택권이 있고 그리고 그 여성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자원을 뭔가 리소스를 부여하는 리소스를 더 하는 것에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남성은 반면에 조금 더 덜 추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남성들은 그 여성의 능력 여성의 능력보다 훨씬 덜 케어를 할 건데 여성이 그런 제공하는 능력에 비해서 남성들은 훨씬 덜 케어를 할 것이고
수태 능력? 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태 능력에 그녀 그 여성들의 수태 능력? 기본적인 수태 능력의 표현보다 훨씬 덜 케어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젊음과 여성의 젊음과 균형, 뭐, 표면적인 특징들, 여성의 어떤 그런 뷰티, 외적인 부분이나 어떤 건강 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이다. 대역씨 어떠셨어요? 말을 제가 이렇게 앞부분부터 끊어서 네. 하고 있어서 이걸 하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보네요. 그러면 시간을 주고 뒤에서부터 막 읽고 했으면은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조금 더 나아졌네요. 이해는 되셨을 것 같죠. 지금 계속 이런 연습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통역을 연습할 때 그거를 다뭐 한참을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하고 바로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통역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읽고서 모르는 거를 듣고서 아는 걸 기대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스닝도 해보겠지만 리스닝이 너무 안 되는 분들 중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이제 지나면은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너무 안 들려요 그러는데 그거를 정말 그 문장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지를 저는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리딩 실력 많이 쌓고 해서 정말 봐서는 알겠는데 들어서 안 들리는 분,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그렇지는 않, 여러분들이 읽어서는 아는데 듣기 때문에 안 들린다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뭐 읽어서 다 아는데 들어서 안 들린다고 하는 분들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뭐안 들리는 분들은 뭐 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긴 예전에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자기는 아무래도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통대공 한참 하다가 한 여름 가을쯤 돼서 너무 괴로운 거죠. 안 들리니까 하고 이제 그때 그분들은 내가 귀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실제 이비인후과를 가는 분, 농담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뭐 읽어서 다 이해가 되는 게안 들리는 분들은 뭐그 발음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얘네들 뭐 속도를 못 따라간 거나 그때는 그 리스닝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 이게 다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안 들리는 수준이면은 그때는 또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딕테이션 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은 거 써보는 거?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무조건 딕테이션, 물론 딕테이션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정말 무슨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거 따라 적는다고 저는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이 발음이 뭐 영어에는 다 억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못 들어서 못 듣는 건지 속도 때문에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건지 뭐 그런 요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안 들리는 경우에는 저는 그거를 글로 줘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가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보면은 맞아요. 다영 씨도 나중에 이거 보시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뭐딱 내놓고서는 이거 같이 해보자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 보면 뭐 무슨 얘기예요? 그 진화 이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결과로 어떻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훨씬 far more selective than men about their sexual partner. 그 성 상대를 성적인 그런 상대를 성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여자들이 훨씬 더 셀렉티브하다는, 아까 선택적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지금 다시 보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셀렉티브하다는 거는 좀 기회가 많다? 기회가 많다. 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요. 여기서는 셀렉티브하다는 거는 더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밑에 보면은 추세랑 같은 얘기예요. 되게 까다롭다는 얘기죠. 선택할 때 우리 뭐 때에 따라서는 말할 때 뭐 쟤 되게 깐깐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여자들이 훨씬 그 성 상대를 성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서 남자들보다 더 선택적이기보다 더 깐깐하게 더 누굴 고르지? 누구랑 결혼하지?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추지하고 셀렉티브하다는 거였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이거 문장 구조도 보고 하지만 이런 글에서 나중에 통역할 때 갑자기 그 여자 거기 되게 남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깐깐하더라? 그럼 그럴 때 응용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셀렉티브, 추지 이런 말들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그 이유, 그리고 또 어떻대요? 여자들은 tend to seek those with those most resources to invest in their children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지금 어떤 사람, 뭐 남자를, 어떤 남자를 지금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원한다는 얘기예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를 낳았을 때 애를 잘 먹여 살릴 수,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라고 표현하는데 애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많은 재원을 가진 남자를 원한다는 얘기죠. 결국 뭐예요? 돈 많은 남자를 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남자들은 어떻대요? 좀 덜 깐깐하게 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어떻대요? 그래서 여기서 돼 있는 남자겠죠. They are care far less about women's ability to provide. 여기 아까 여기도 뭐 계속 제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하고 조금 여러분 생각할 때 provide 하면 어떤, 여기서 어떤 단어 쓰면 좋을까요? 그냥 질러 보세요. 뭐 그렇게 조용히 하고 있어요. 통대 뭐 한번 표현 자꾸 찾아보고 좋은 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바이드를 만약에 한국말로 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어떤 가족을 어떻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부양하는 능력. 그 여러분들이 통역 같은 거 할 때 뭐 부양하는 능력 뭐 이렇게 나올 때 부양하다 뭐 공중 부양하, 그 부양 아니잖아요. 그럴 때 찾아서 자꾸 쓸 수 있는 지금 총알을 많이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긴 거죠. 제공한다는 거는 뭘 제공할 거예요? 뭐 돈을 주고 집이 가정 이루고 애들 뭐 교육시키고 다 돈이고 뭐고 이런 재원들을 제공한다. 결국 부양하는 능력, 남자의 부양 능력을 본다는 얘기고. 근데 남자들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남자들은 부양 능력보다는 far less니까. 그리고 뭐에 대해서? Basic signs of fertility. 남자 이거 계속 말씀드리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그런 사인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젊음이라든가 아까 그 facial features, 얼굴의 그런 특징들, 눈, 코, 입 같은 거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눈, 코, 입이 얼마나 균형 있는가와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남자들이 예쁜 여자 찾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남자들은 애를 낳아야 되니까 애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여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 애를 낳으려면은 나이가 많은 것보다는 젊은 여자들이 수태 능력이, 당연히 임신 능력이 더 높을 거고, 그리고 그 얼굴이 예쁘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글에서 읽어보니까 균형이 잘 맞는 거래요. 사람이 정확히 이렇게 절반을 나눴을 때 양쪽 균형이 정확하게 맞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 여러분도 뭐 어느 정도 눈이 조금 더 크고 얼굴형도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뭐 물론 아름답지만 그게 건강하고 젊고 건강하다는 그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뭐 되게 멋지게 표현해서 그렇지만은 여기서 symmetry of her facial features라는 건 결국은 얼굴 예쁜 거예요. 균형이 잘 맞는다는 게 예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건 뭐래요? A characteristic associated with beauty and good health. 저번 시간에도 associated with 굉장히 앞으로 많이 보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특징이라는 거죠?
미와 건강과 관련된 특징들을 남자들은 훨씬 더 많이 본다는 얘기인 거죠. 괜찮으세요? 다음 넘어가도 쭉 계속해서 그럼 누가 아까 하셨고 한번. 하지만 이러한 짝을 찾는 선호도는 사람이 처음 진화했을 때는 말이 될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무의식적인 추구 욕망들을 형성했지만,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 종들이 동굴에서 살 때부터 점점 변화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영국 대학교에 아 요크 대학 영국의 요크 대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은 알고 싶어 했다. 오늘날의 사회를 특징 짓는 요소들이 예를 들면 여성들의 늘어난 경제력이나 경제력과 지위와 같은 그러한 특징들이 차이점을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한 달락 더 해주세요. 심리학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두 개의 큰 사람들의 샘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그 짝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원하는 자질, 가치를 질문받았다. 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시행되어서 거기에는 8,953명의 사람들을 포함했고 37개 다른 문화에서 온그 사람들을 포함했다. 두 번째 연구는 더 최근 일이고 그것은 10개 국의 3,177명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시행되었다. 네, 잘하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찬우 씨? 네, 좋습니다. 선우 씨,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셨고, 그좀 오그라드나 처음에는 존댓말로 해주시면은 그것도 그냥 버릇이 되니까 맞아요. 저희 우리 뭐 저도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는 뭐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일단은 통역 뭐 예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뭐 했습니다로 말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저 잘 내용 파악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그 메이트 상대를 찾으실 때 그런 선호도라는 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남자들 볼땐 돈을 보고 여자를 볼 때는 뭐 미모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처음에 뭐 진화할 때는 메이드 센스는 뭐예요? 말이 됐다. 그죠? 이게 맞는 말이었어. 근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욕구, 욕망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하고 지금 뭐그 많은 뭐 몇만 년의 역사가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뭐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할 때 남자는 돈, 여자는 미모 이런 게 우리 얘기하는 게다 이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유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The world has changed since our species dwelled in caves. 그죠? 동굴에 살그 이후로 세상이 정말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UK 영국에 있는 더 UK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되게 자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해 버리면은 나중에 그런 게다 문법이며 뭐며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영국 할 때는 그다 아시죠? 더 US라고 하는 거 아는 것처럼 더 UK인 거는 아시죠? 그 UK에서 영국에서 요크 대학의 그 연구진들은 그래서 뭐를 알고 싶어 한 거예요? 현대 사회를 그렇게 특징 짓는 그런 요소들, 요인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에요? 여자들이 돈 버는 능력인 거죠. 그죠? 여자들의 그런 능력과 지위가 올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차이점을 가져왔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뭐를 했다는 거야? 그뭐 맨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연구를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뭐 언제 시행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고 이런 거 굉장히 통역할 때 많이 나와요. 근데 막상 여러분 말해보라 그러면 말을 못 해요.
뭐 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 여기서 보면은 그 뭐 대단한 거 안 썼어요. 뭐 두 여기도 looked at 이런 것도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쉬운데 통역해서 나오라 그럴 때 별로 looked at 이런 게 쉽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연구진들이 두 개 큰 샘플을 봤대요. 어떤 사람 뭘 연구한 거예요? 그 메이트에서 그 상대에서 가장 그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고 자질들이 있는데 이 자질들이 뭔지를 조사를 한 건데 어떻다는 거 두 번을 했다는데 한 번은 1980년대 말에 하고 사람을 몇 명을 한 거예요? 8,953명 그리고 37개 다른 문화권에서 문화권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뭐 결국은 그 문화권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서베이는 더 최근 건데 이건 어떻대요? 인터넷을 통해서 10개국에서 8,17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찬우 씨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연구는 1970년대 말에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1,000명을 대상으로 뭐 많이 헷갈림 10개국에서 시행됐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마이크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황스러웠죠? 네.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1,000 people. From 10 countries in the late 1980s. 70s? 70s. 지금 찬우 씨가 이 글을 읽으셨으니까 어드미니스터를 쓰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드미니스터가 생각이 안 나, 뭘 쓰실 거예요? 응?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The survey was conducted to 1,000 people from 10 nations in the late 1970s. 오케이. 여러분 지금 뭐 첸씨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읽고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통역은 그때 맞는 동사들을 자꾸 찾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갖고 지금 보면은 제가 뭐 in the 1970s in the late 제가 70년대 말이라 그랬죠. 그럼 in the late 1970s 그죠? The survey was conducted 아니면은 이거 뭐 the survey of 1000 people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 많이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도 그냥 많이 써요. 여기서는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the study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죠? 맨 처음 나오거나 뭔지 모를 때는 a study, a study로 간다는 건 아시죠? 근데 이게 막상 말해보면은 그냥 다들 뭐 아무 생각 없이 처음 얘기하는데도 그냥 더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거 그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연구 같은 거 할 때 study라고 하죠. study 말고 다른 것도 뭘 쓸 수 있어요? research 그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all research, researches 이런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a study, studies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a study 이 글에서 한번 볼까요? a study가 있나 없나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뭐 오늘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했던 글에 어때요? In a study예요, 여러분. 그래서 study 같은 거는 쓸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 영어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연구 같은 거를 할 때도 conducted a study가 되는 거예요. 근데 conducted a research라고는 하지 않아요. conduct research가 될까요? research는 셀 수 없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영어에서. 근데 이런 구분을 잘 안 하시면 말할 때 그냥 무조건 뭐 all research 그다음에 그냥 뭐 무조건 study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지금쯤 같이 보시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앞으로 뭐 어느 연구에서 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글도 보셔도 in a study 그죠? 그다음에 앞에 나왔던 study 얘기할 때는 the study가 되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지 말할 때 원어민이 들었을 때 안 이상한 거예요. 물론 말이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말 하는 걸 봐도 말은 되게 뭐 그냥 뭐 조금 중간중간 틀리더라도 이 사람이 뭐 그냥 말은 통하네 하지만 딱 한국인 같은 느낌은 안 드는 거 아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도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해서 물론 말은 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디 회화를 가거나 친구들이랑 말하는데 그 친구나 상대방이 너 지금 A 리서치라고 했다고 지적하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문장을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말할 때 되면은 지금 막 급하게 통역을 바로 해봐라 이런 거를 말씀을 지금 이렇게 시키지 않는 거는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많이 물론 말을 자꾸 내뱉어보고 하는 거 연습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금 다음 거 가볼게요. Noting prior research부터 봐볼까요? 뒤로 가주실래요? 앞선 연구를 보면 스스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의 부양 능력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람은 좀 더 적었다고 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서 보여지는 성별 간의 차이점들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회적인 환경 조성되어 있는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미래 본인이 살 것이라고 예상되는 환경과 잘 맞아떨어지는 파트너를 찾기 때문입니다. 네, 딸랑 더 해주세요. 이것이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06년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해서 도입된 성평등 지수를 참고하여 여러 국가들을 한번 줄을 세워봤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성별에 관한 차이와 성별의 격차와 여성과 남성들이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서 보여지는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연구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성별 간의 권력의 차이가 권력이 더 평등할수록 남성과 여성이 잠재적으로 본인의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서 보여지는 특성들도 더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보다 최근에 시행되었던 두 연구에서 대상으로 했던 10개국에서 가장 성평등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핀란드에서는 성별 간의 격차가 가장 컸던 터키보다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 선호도에 있어서 훨씬 더 적은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성함이 윤미 씨. 예, 잘하셨어요. 봐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그 노팅했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둔 거죠. 생각을 한 거죠. 뭐를 생각을 한 거예요? Prior research. 그죠? 여기서도 a prior research, 뭐 the prior research 아니고 바로 그냥 research라고 나오죠. 근데 그 예전의 연구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뭐를 그 연구를 통해서 알아차린 사실이 뭐예요? 여자들이 풀타임으로 고용된다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번다. 그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죠? 파트타임으로 보통 뭐 정규직의 의미겠죠. 그죠? 정규직 자리를 가질 거라고 취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on their own이니까 여자들이 직접 뭐 정규직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어떻대요? 남자의 부양자로서의 자질에
덜 강조해야 한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나 정규직으로 내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뭐 꼭 그 뭐 돈 많은 남자를 내가 찾아야 돼? 이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를 그런 사실을 알아차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는 여기서 the authors라고 했어요. the authors는 무슨 authors? 이거 위에 연구에 나온 그 연구를 쓴 저자들 연구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the authors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썼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들 근데 거기 사회적인 역할인 거죠.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의 남자와 여자의 그런 지위 위치가 변화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의 그런 성별 차이도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은 지금 이 문장이 무슨 얘기예요? 이 도대체 하려는 말은? 지금 뭐 물론 단어 연결해서는 잘 하셨는데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윤미 씨?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Under prevalent society circumstances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프리베일이 뭐죠? 우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따라서 사회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자애들이 뭐 예전에는 살집이 많고 풍만한 여자애들을 미의 기준으로 봤다. 그때는 그 당시 프리베일한 사회적인 그런 거는 뭐예요? 풍만한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구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남녀 얘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50년대에 남편감을 고를 때의 기준과 지금 프리베일한 현 시대에서의 남편감을 고를 때의 기준은 다르겠죠. 그건 계속 시대에 따라 변하겠죠. 여기서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우세한 사회적인 환경, 지금 현재 요즘은 우세한 환경이 어떤 거죠? 여자들 뭐 보지? 뭐 보나요? 유미 씨는 남자친구나 선택을 할지 어떤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 잘생김? 뭐? 키? 그죠? 뭐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키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찬우 씨는 여성을 선택하실 때 만약에 결혼 상대로 선택하실 때 뭘 볼 것 같아요? 되게 깊이 별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 뭐 보실래요? 얼굴과 성격? 그죠? 그건 뭐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 따라서 그게 조금 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의미는 여기서 그 당시 뭐 우세한 상황이라는 거는 그 어떤 시대냐는 거죠. 그 시대에 따른 지금 현재는 어때요, 여러분들? 뭐 맨날 우리 요즘도 돈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사람마다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뭐 애를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애 낳고 나중에 집 사고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지금도 뭐 태반이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많이 보지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지금도 아직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 볼 때 돈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뭐 그건 잘못됐다고 말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도 다 혼자서 외벌이로 뭐 살아가기는 힘드니까 결혼을 할 때 나는 현실적으로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여자를 선택하겠다라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 얘기인 거죠. 자꾸 나는 자기가 기대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하는 미래의 삶에 들어맞는 사람. 나는 뭐 앞으로 뭐 애를 낳아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거기 내가 꿈꾸는 삶에 가장 잘 맞는 사람. 맞는 남자들을 고른다는 거죠. 자꾸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고 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여기서 the researcher는 이 앞에 사람들을 말한다는 건 알겠죠. 그 나라들을 딱 줄 세워봤대요. 순위를 매겼다는 얘기인 거죠. According to a new measure of gender equity introduc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in 2006, 200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어떤 성평등의 새로운 어떤 측정하는 방법을 내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라들을 해봤겠죠. 뭐 여자들이 얼마나 버느냐, 뭐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에 따라 해봤더니 그리고 또 뭐를 본 거예요? And how much a difference there was between male and female
메이트 프레퍼런스 갖고 이 나라들에서 그 남자와 여자들이 상대에 대해서 고를 때 선호하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 얼마만의 차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나를 본 거죠. 근데 실제 그 연구진들이 알게 된 사실, 발견한 사실은 뭐예요? 이거 맨날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더 비교급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남녀의 권력이라는 건 뭐 여기서는 결국 뭐 돈을 서로 뭐 경제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그런 능력, 경력, 그 권력 이 어떻게 되면 더 평등해질수록 어떻대요? 남자 여자 모두 그런 상대를 찾는 데 있어서 여기서 트레이트는 앞에서 나왔던 뭐 다른 거 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퀄리티스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는 그런 자질들, 특징들을 그 남녀 서로 보는 게 더 similar, more similar, 더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옛날에는 무조건 남자들은 여자 외모만 봐 그랬는데, 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여자들도 나 남자 볼 때 뭐 나는 돈 내가 벌면 돼, 나도 남자 외모 볼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긴 거죠. 그래서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예요? 열나라인데 10개국이죠. 10개국 가운데 성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였나 봐요. 근데 이 10개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연구, 두 개의 연구가 있었잖아요. 투 서베이스죠. 그죠? 두 연구에서 더 최근에 있었던 연구에 그 참여했던 10개국의 성평등 지수에서 가장 핀란드가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보니까 어떻대요? 남녀 차이에 그 선호도에 있어서 far smaller differences, 그러니까 뭐예요? 훨씬 그 차이점이 적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보다 그 비교 대상이 터키보다. 근데 터키는 어떻대요? Which had the biggest gender gap. 가장 큰 남녀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터키는 어떤 얘기했어요? 성평등이 낮은 국가의 의미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될수록 남자와 여자가 더 평등해질수록 the less emphasis men placed on youth and beauty. 남자는 여자의 뭐에 뭐 그런 그 미모라든가 젊음에 덜 강조한다는 건 뭐 그거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또 어떻대요? 여자들은 남자의 부나 권력에 덜 강조하게 된다는, 그걸 덜 신경 쓰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연구, 여기서 findings라고 한 거는 그 연구 결과들 하나하나의 사실들이기 때문에 여기 these findings가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대요? Were borne out by 37 culture survey as well. 37개 문화권에서 그 연구가 있었나 보죠. 이 연화 거기에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borne out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밑에 제가 주석 하나 달아놨거든요. To show that something is true or someone is telling the truth. Scientific evidence bears out the claim that stress and disease are linked. 어떤 얘기예요? Bear out이라는 얘기는? 차리 씨 이거 한번 해주실래요? 무슨 얘기인지? 나타내다? 그렇죠.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다른데 37개 문화권에서 한 그 실험이라면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얘긴 거죠. 그래서 약간의 gender difference in mate seeking preference. It also show that this gender based differences narrowed in countries with more equality. 물론 성에 기반한 차이점이 나타났지만 뭐래요? 이런 게 나타났지만 이런 gender based differences가 narrowed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성평등이 더 높은 국가에서는 이런 차이가 narrowed 줄어들었다는 얘긴 거죠. 갖고 더 나아가서 further it found that the top of a few most desired traits were shared by both men and women.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남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에 상위를 차지하는 그런 특징들은 were shared by both men and women.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공유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똑같다는 얘기예요. 쉐어한다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둘 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래요? 처음에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 지능을 보고 얼마나 또 친절한지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Even before men, men mention beauty or women mention wealth and status. 이런 데 보니까 남자들이 무조건 여자는 얼굴, 여자들은 무조건 돈, 지위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 앞서서 남자들이 이런 나라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들은 중요한 자질로 꼽는 것들이 나 그 남자 머리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 나 그 여자 머리가 좋으면 좋겠어. 친절하면 좋겠어. 나 그 남자가 유머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자질들을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our supposedly biologically based gender based differences. 뭐 무슨 얘기? 여러분 supposedly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전에 찾으면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문장 나오면 supposedly 뭐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철우 씨가 금방 하셨기 때문에 이름이 기억에 남아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정현 씨? 아마도 suppose가 원래 무슨 얘기예요? 가정하다, 추측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이게 실제 무슨 얘긴지? 어떨 때 이렇게 쓰는 건지? 제가 밑에 예문 하나 달아놨는데요. supposedly 그러니까 뭐 그냥 쓱 넘기면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의미냐는 거죠. To show that something is true or someone is telling the truth. 미친 거죠, 그죠? As some people believe or say, although you may not agree with this.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남자를 볼 때 저는 돈을 볼까요, 안 볼까요? 뭐 100% 안 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저는 사실 다른 걸 보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제가 그런 거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남자는 미모 보고 여자는 돈 본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할 때 제가 supposedly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꼭 그렇지 않지만 보통 얘기하는 게 supposedly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보통 얘기 이렇게 하잖아 그 의미가 supposedly였고 여러분이 앞으로 뭐 문장 같은 거 읽으실 때 그 느낌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는 남자 볼 때 돈이 최고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시작 그 말을 할 때 supposedly라는 부사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such as gaps in math performance between men and women have also been found to recede in gender equal society.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연구진의 이 글을 쓴 사람들도 뭐래요? 이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얘기할 때 남자들이 더 수학을 잘하고 뭐 공간 능력이 뛰어나고 여자들은 뭐 언어를 더 잘하고 그죠? 그 여자들 뭐 운전 못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보통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수학 능력 같은 거 지금 남자와 여자의 수학 능력 같이 여자들이 그 성에 기반한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때 이런 차이점들을 얘기하는데 그거에 기반해서 have also been found to recede. 근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성에 기반한 그런 차이점들이 have also been found to recede in gender equal society. 그 성평등이 많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런 것도 recede하는 거 뒤로 물러서는 게 recede죠.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보여주는 사실은 뭐예요? Suggesting that the role of culture in these variations has been underestimated.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차이점에 있어서 사회의 역할이 많이 과소평가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in case you are wondering, 여러분이 뭐 궁금해하시는 거를 대비해서 한번 뭐 말해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미국은 성평등에 있어서 17위를 차지했대요. The top four most gender equal nations are all in Scandinavia. 어떻대요? 우리 그 중에서 뭐 그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네 개 국가는 어디에 있었던 국가들이에요?
어려운 거 제가 질문하지 않아요 지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었고 그 다음에 the bottom of the ranking is dominated by Middle Eastern and African countries. 밑에 있는 그 랭킹에 있어서 아래 그죠? 가장 밑에 있었던 국가들 이 국가들은 어떻대요? 대부분이 중동 국가들 아니면은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라는 글을 지금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리딩이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그냥 글만 이렇게 단어만 쭉 따라간다고 해서 딱 그 바로바로 읽히는 글들도 아니고 이게 하려는 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읽어봤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요약해 주세요. 저한테 가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뭐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그 투가 처음에 익숙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남녀가 서로 선호하는 게 이제 뭐 건강이나 뭐 부 같은 뭐 이런 거였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 그 기준이 바뀌었고 근데 연구를 아까 과거와 지금을 조사를 해본 결과 서로 선호하는 것이 많이 달랐고 그리고 성평등 격차가 많은 국가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것이 성평등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서로가 원하는 것이 많이 달랐고 그리고 성평등 격차가 크지 않은 국가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것이 거의 비슷했다. 그게 전체를 좀 다 아우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진 않. 많이 당황스러워. 맨 앞에 한번 또 다른 분 버전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어떤 중간에 하셔도 되고 일단 앞에 먼저 해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읽은 얘기를 한번 요약을 해서 말해주세요. 그냥 여러분 말하실 때 통역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친구한테 내가 나 금방 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설명해준다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 대신 친구니까 뭐 아무 말이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이게 무슨 글인지를 내가 읽은 글인데 이게 이런 글이야 라고 설명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우리는 주고 여자는 짝짓기를 할 때 남성의 권력이나 부를 보고 남성은 여자의 젊음이나 외적인 대칭을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호도가 경제 상황과 여자의 경제 상황과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자가 경제력이 생기면서 그러한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연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짝짓기를 할 때 여자의 난소가 남성의 정자보다 더 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짝짓기를 할 때 조금 더 까다롭게 남성을 봤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10개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라의 성별에 따라 성별의 평균적으로 성별에 따라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를 줄을 세워서 그 선호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핀란드 같이 남자와 여자의 경제력에 있어서 비슷한 나라들은 여자와 남자가 선호하는 차이, 짝짓기를 할 때 선호하는 그런 특징들이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고 터키는 그 반대로 차이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그 조사 대상으로 한 나라 중에 17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동 국가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사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디테일을 주셨죠. 기억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디테일을 주셨고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뭐 생각해 보셨죠?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글을 읽고 또 요약을 해보라는 게 이게 결국은 통역과도 연결이 되고요. 나중에 외대 시험 1차 같은 거 볼 때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쭉 듣고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을 해서 글을 쓰셔야 되는데 어때요? 두 분의 스타일이 어떤 것 같아요? 먼저 하신 분은 굉장히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고 뒤에 분은 뭐 많이 기억을 하셔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 해보신 분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게 아, 첫 번째 분 하신 건 세부적인 내용을 더 기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두 번째 하신 분은 어때요? 정리를 빨리 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글쎄요, 지금 뭐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는 일단은 잘 하셨어요. 잘 디테일도 살려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물을 때 여러분 이거 그럼 딱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아주 짧게 하라고 했을 때는 한번 해주세요. 한 문장이나 두 문장 내외로 말씀해 주세요. 진화론적인 관점과 그리고 이제 한 국가의 성평등 달성 정도에 따라서 남녀가 파트너로 선택할 때 좀 보는 기준이 달라진다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다르게 요약을 하셨어요. 그죠? 한 문장 그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문장으로 줄이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렵고 또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이거를 또 늘려서 최대한 기억해봐라 했을 때 그거 기억하는 것도 물론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글쎄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했을 때 문장 같은 글 같은 거를 읽고 나서 이 수업 시간에 제가 요약까지 다 커버해드리기가 사실은 그래요. 시간이 저희는 뭐 이게 또 연습해야 되니까 이제 한영도 할 거고 영환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초반이니까 좀 많이 이런 걸 좀 여러분한테 시켜드리고 있는데 혼자서 공부하실 때도 글을 읽고 나서 일단 뭐 문장 구조도 공부하고 단어도 공부하고 표현도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여러분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그게 뭐 나중엔 이거를 외대 시험에서 1차에서는 듣고 요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거기까지 벌써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글을 한 7분 정도 되는 거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고서는 요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A4 시간상 그렇게 오래 뭐 엄청난 막 멋진 에세이를 쓰는 그런 시간이 안 돼요. 그때는 굉장히 문법 안 틀리고 잘 쓰는 거를 위주로 삼으셔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라. 그 시간에 막 멋진 표현을 쓰고 막 이걸 갖추고 그런 거를 지금은 여러분이 뭐 당장 그 1차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지나면서는 글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뭐 다른 수업을 제가 글 쓰는 거를 다 이 수업은 커버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따로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듣고 이 사람이 이 글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때 쓸 때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나는 뭐 매 문장마다 멋들어진 표현을 써서 이 교수님에게 내가 이 표현도 알고 있고 이거를 감동을 시켜드려야지 이런 게 안 통해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간략하게 정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잘 논리적으로 캐치를 해서 그거를 틀리지 않는 문장으로 쓰는 게 핵심이에요. 그 시간상에. 하고 그것까지 뭐 미리 걱정을 하고 뭐 당장 그 의미는 아닌데 여러분이 말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 물론 교수님들은 다 들어요. 얘가 그냥 뭐 리서치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다 들어요. 다 듣는데 가끔 가다 그냥 이렇게 할 때 한두 개 실수한구나 하고 뽑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보니 글을 뭐 좀 배신을 당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나 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통대에서 이렇게 글쓰기를 집어넣고 이대도 한때 글쓰기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뭐 쓰기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보려고 하는 게 외대에서도 1차를 그렇게 보는 게 글을 쓰면은 여러분 실력이 여실히 드러나요. 얘가 문장 구조가 맞는지 틀리는지 관사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실히 드러나요. 빼박이에요.
근데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외대 1차 그거 쓰고 하는 게 뭐 엄청난 그런 글을 쓰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당장 통역을 해야 되니까 표현도 외워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 무슨 말을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건지를 텍스트 거를 잘 말해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통역 연습을 시킬 때 제가 그 단락을 하나 드리거나 문장을 이렇게 쭉 읽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일부러 가지고 왔었잖아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라고.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은 그 전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크게 그 텍스트를 보고 그거를 잘 말하는 게 전달하는 게 통역인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뭐 기초반이고 앞으로도 자꾸 연습을 해볼 텐데 그렇게 크게를 지금이 여름이고 입시가 다가왔다면은 저는 크게 보시고 그 말하는 게 뭔데라고 잡을 텐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하나를 해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글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걸 요약만 잡으라 그러면은 뭐 요약은 한국말로 잡힐 거예요. 요약은 한국말로 잡히는데 그 하나하나 표현들을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말하고 싶어도 이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요약을 하려고 쭉 머릿속으로는 됐는데 그거를 영어로 옮기려니 A, B, C, D가 E가 나와야 되는데 A 표현은 알겠고 C 표현은 알겠고 이래 그러면 중간이 빠져버리는 이상한 통역이 돼버리는 논리적으로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랑 연습할 때는 제가 수업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짚는 거는 일단 표현을 알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인 거고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또 그 연습도 병행돼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 때도 그렇고 실제 나중에 통역 가서는 이 한 줄 한 줄 한 줄이 이 줄 이 만약에 세 번째 나왔던 내용이 요약했을 때 논리적으로 앞으로 끌어서 여러분이 잘 말할 수 있으면 그건 틀리지 는 않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글 같은 거 읽고 요약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을 한번 글로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거 읽고 특히 뭐 보통 국내파들은 한글을 읽고서 영어로 쓰는 게 불편하세요? 영어를 듣고 한글로 쓰는 게 더 불편하세요? 다 좀 다르시긴 하겠지만 영어로 쓰는 거 자체가 좀 더 부담이세요?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글 같은 거를 근데 주로 제가 뭐 그렇다고 여기 한국 분들인데 제가 사설을 갖다 놓고 아니면 한국글을 갖다 놓고 그걸 같이 읽자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거는 영어를 써보시고 이것도 끊고서 그러면은 그 영어를 쓴 거를 영어로 요약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한국말로 요약을 했지만 영어로도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글을. 영어로도 요약을 해보시고 말로도 자꾸 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뭐 틀려도 되잖아요. 자꾸 말을 하고 그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막 한마디 뛰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 거 저도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벨리 댄스 할 때 뱃살 빼고 가서 할 수 없는 것처럼 배가 나온 상태에서 그냥 벨리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쉬는 시간이 애매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3시간에 중간중간 다 쉬는 시간 10분씩 갖는 게 좋다. 괜찮아요. 손 들어도 돼요. 중간에 한 번만 쉬어도 된다. 나머지 분들은. 안 쉰다? 3시간 계속 다 수업한다? 오늘 일단 지금 몇 분이죠? 19분. 35분에 시작할게요. 지금 사실은 쉬는 시간이어서 마이크를 껐거든요, 다영 씨. 지금 뭐 스터디 얘기하고 있었고요. 지금 자리에 물론 없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제가 35분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스터디 파트너가 혹시 서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조금 더 나는 보고 뭐 좀 더 있다가 하겠다 그러면은 강제는 아니고요. 일단 배운 거 서로 뭐 표현 같은 거 체크해주고 같이 외워보자 이런 거 뭐 크게 뭐 엄청난 대단한 스터디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혼자서 공부 잘하고 뭐 착착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외우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같이 뭐 이거 외우는 걸 할 수도 있을 거, 그러니까 표현 같은 걸 외우고 연습하는 걸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되게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사실 일주일에 두 번에 세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저것 도움이 되는 거는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뭐 외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테드 같은 거 듣고 한 달락을 뭐 외우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다 강제해서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하면 물론
좋을까요?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그런 스터디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뭐 테드가 됐건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뭐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딱 어떻게 이건 무조건 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할 수 있어요. 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굉장히 쉬운 캐주얼한 영어들, 영어 미국 뭐 초등이나 뭐 그 초등생들도 말할 수 있는 말들. 난 그런 게 오히려 부족해하는 분들은 그런 걸 정해서 파트너랑 우리 같이 뭐 외우기를 하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대단한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실제 시험 볼 때 나중에는 근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지나서 익숙해지고 내가 인풋을 좀 많이 쌓고 할 때는 같이 스터디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스터디는 좀 수준이 비슷한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우리 뭐 이렇게 서로 앉아서 하면서 다른 분 하는 거 들으면 바로 감이 와요. 쟤 나만큼 하는데? 나보다 이런 잘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 뭐 다들 시켜본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일단은 좀 비슷해 여기 와서 하는 정도면은 그래도 뭐 아예 정말 모르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같이 그런 스터디 하는 거는 지금 일단 좀 격차가 커도 서로 뭐 외우는 걸 해준다든가 표현 암기를 체크해 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차이가 그 스터디에 있어서 뭐 누구 한 명이 도저히 나는 얘랑 못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강제는 아니고 꼭 뭐 그런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저도 되게 귀차니스트라서 저는 학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많이들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학원에 계속 많이들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그렇고 저도 막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막 학원에서 도시락 먹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혼자 오래 공부할 때 좀 지치기도 하고 같이 스터디 파트너 근데 그게 잘못 변질되면은 이제 수다 파트너가 되기가 쉬운데 지금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분 중간중간에 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지금 당장 막 ABBA 서로 텍스트를 준비해 와서 서로 읽어주고 바로 통역하자 뭐 크리틱하자 그 지금 그 단계들이 아니시잖아요. 서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해보신다면은 저는 뭐 표현 같은 거 같이 정리하고 외우고 뭐 한번 말해보자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외우기 스터디 같은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스터디라고 엄청난 거 그리고 꼭 여기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줌으로 서로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때는 예전에 스카이프로 많이 하고 뭐 했었는데 요즘은 또 줌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또 서로 얘기해서 뭐 학원에 와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학원에 몇 시부터 뭐 스터디룸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페에 가서 나는 우리 카페에서도 스터디를 예전에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 나름 방법을 스터디룸 같은 거 요즘도 많이 가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토즈 같은 것도 옛날에는 뭐 예약을 해서 워낙에 이제 또 그 카페 같은 데 또 시끄럽고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딱 그 뭐 어떻게 하라고 제가 강제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은 제가 다음 주 뭐 직접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생각해 보고 다음 주 제가 그럼 한번 설문지 돌려서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서로 지금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 저 친구 마음에 들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오면은 그냥 가서 같이 하자 한번 해보세요. 싫어 그러면 그래 싫구라고 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같이 매칭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설문지 돌릴 때 거기 연락처 주시면은 제가 그 해당하는 분들 같이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 들어오셨죠? 다 안 들어오셨네. 그래도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리스닝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렸지만 뭐 미리 스크립트는 보지 마시고요. 스크립트 보면서 들으면 계속 스크립트 그냥 따라가게 되지 듣지 않게 되거든요. 처음에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쭉 들어볼게요.
Americans have a long history of electing good-looking leaders. Of course, not every successful candidate could be a stand-in for George Clooney or Angelina Jolie. Indeed, sometimes a less attractive candidate triumphs over a better-looking rival. So when and why do voters prefer more attractive politicians? Scientists had previously theorized that the general preference for attractive leaders was just another example of a halo effect. In other words, we attribute all kinds of positive characteristics to attractive people, and this tendency leads to more votes for politicians who look like Hollywood stars. But our work challenges this traditional view. As we argue in a new article in the journal Psychological Science, people's preferences for good-looking politicians may be linked to ancient adaptations for avoiding disease. In fact, the preference for attractive politicians seems to ebb and flow with voters' concerns about germs. How and why might disease be related to beauty at the ballot box? Past research has found that some of the features associated with beauty, smooth skin, shiny hair, body, and facial symmetry, are actually indicators of health. Building on these findings, we hypothesized that voters' preferences for physically attractive politicians might reflect a desire for leaders who are free from disease. Our ancestors frequently confronted devastating epidemics that wiped out many of the members of their groups. At such times, having a healthy leader might have been particularly important. If this is right, then modern humans may have a vestigial tendency to prefer attractive leaders when disease threats are looming. It follows that preferences for attractive leaders may rise and fall with voters' concerns about disease. That is, people especially worried about germs should be especially likely to prefer physically attractive politicians.잘생긴 사람들이 뽑힌 경우가 많았는데 헤일로 이펙트의 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헤일로 이펙트는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균 전염성 병균을 피하고자 더 말끔한 리더를 고르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선택이 반영이 돼 있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네. 잘 하셨어요. 뭐 그죠? 지금 앞에 제가 마이크를 안 켰네요. 앞에 읽었던 글이랑 뭔가 비슷한 얘기인 거인 듯 다른 얘기인데 그죠? 앞에 우리 읽었던 글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왜 남자는 여자의 미모를 보고 여자는 왜 남자의 돈을 보는지를 설명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남녀 성평등이 이루어질수록 그 선호도도 바뀌고 있다. 제가 앞에 한 그 글을 전 정말 한 단락으로 요약하려면 지금처럼 요약을 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요거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후보를 뽑을 때 뭘 본다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지금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호명하는 게 좋으세요? 줄로 가는 게 좋으세요? 줄로 가면은 막 다음 차례가 나면은 막 더 떨려서 뭐 긴장해서도 안 되는다는 분도 있어요. 마이크 어딨죠? 시작할게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돌게요. 제가 좀 짧게 끊어드릴게요. 들어볼까요? Americans have a long history of electing good-looking leaders. Of course, not every successful candidate could be a stand-in for George Clooney or Angelina Jolie.
Indeed, sometimes a less attractive candidate triumphs over a better-looking rival. So when and why do voters prefer more attractive politicians? 한번 들으신 거 지금 이제는 통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한 요게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이거든요. 짧게 짧게 끊어 드릴 때 한번 들으신 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한국어로.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더 잘생긴 후보들이 선출이 되었다. 됐습니다.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뭐 했다 채 말고 그렇게 적응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죠. 여러분, 맞아요.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훨씬 이거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막상 이렇게 한 달락 잘라서 해버리면 그 순간에도 메모리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도 그렇고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느낌을 크게 대의를 잡고 얘기를 하지만 요 작은 부분부터 이제 근데 여러분이 실제 해나가실 거는 작은 부분부터 계속 메모리 스팬을 늘려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나중에는 보겠지만 일단 지금 시작하는 단계 처음 할 때는 또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통역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들은 거. Americans have a long history of electing good-looking leaders. Of course, not every successful candidate could be a stand-in for George Clooney or Angelina Jolie. Indeed, sometimes a less attractive candidate triumphs over a better-looking rival. So when and why do voters prefer more attractive politicians? 무슨 얘기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뽑는데요? 잘생긴 사람들 뽑는다 그랬죠. Good looking leaders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래요? 모든 잘생긴 사람들이 뭐 조지 클루 그 혹시 들으셨어요? 조지 클루니랑 안젤리나 조 뭐 어떤 표현 나왔죠? 단어? 무슨 의미예요? 맞어요. 여기서 대역을 얘기하는 거. 어떤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할 때 대역. 단어들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총알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아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단어를 저 솔직히 말해서 통대에 갔는데 우리 무슨 뭐 대역 뭐 하나를 무슨 다른 글인데 이런 글도 아니고 좀 어려운 글이었는데 거기에 그때 스탠드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통대생 중에서 딱 한 명이 알았어요. 이 표현을. 교수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게 여러분 뭐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비슷해요. 많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알게 되고 나머지도 뭐 언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뭐 미리 기출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황당한 기사들이 나올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저널 이런 거 단어 외우지 마시고 이게 뭐 질병 통제 뭐 예방센터 물론 나중에는 하도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외워요. 저도 안 외우고 싶은데 CDC 나중에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거 뭐 CDC 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스탠딩이는 대역이라는 얘기예요. 대역. 그래서 Americans have a long history of electing good-looking leaders. Of course, not every successful candidate could be a stand-in for George Clooney or Angelina Jolie. Indeed, sometimes a less attractive candidate triumphs over a better-looking rival. So when and why do voters prefer more attractive politicians? Scientists.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뭐 보통 잘생긴 사람들이 잘 뽑힌다는 얘긴 거죠. 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근데 왜 그럴까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죠. 다음 갈게요. Americans have a long history of electing good-looking leaders. Of course, not every successful candidate could be a stand-in for George Clooney or Angelina Jolie. Indeed, sometimes a less attractive candidate triumphs over a better-looking rival. 이어갈게요. So when and why do voters prefer more attractive politicians? Scientists had previously theorized that the general preference for attractive leaders was just another example of a halo effect. In other words, we attribute all kinds of positive characteristics to attractive people, and this tendency leads to more votes for politicians who look like Hollywood stars. 뒤에 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너무 멘붕이다 어렵다 하면은 통과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은 뭐 틀려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러한 우수한 외모를 가진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는 헬로우 에펙트의 한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헐리우드 스타처럼 생긴 정치인들이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얘기죠.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Scientists had previously theorized that the general preference for attractive leaders was just another example of a halo effect. In other words, we attribute all kinds of positive characteristics to attractive people, and this tendency leads to more votes for politicians who look like Hollywood stars. 그죠. 아까 처음에 요약해 주신 분도 헬로 이펙트가 나왔고 지금 그냥 헬로 이펙트라고 말씀하셨죠.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소지섭 같은 사람을 보면 뒤에 뭐가 있다 그러던데 뭐라 그래요? 후가효과. 우리 이렇게 뭐 그 성령 이렇게 뒤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후광이잖아요. 헬로 그 헬로 이펙트 요거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런 글도 꽤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헬로 이펙트가? 응? 후광효과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잘생겼어요.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제가 너무 소지섭을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고 소지섭이 뭐 잘생기니까 저 사람은 뭐 머리도 좋을 것 같아. 저 사람 되게 친절하고 성격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헬로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그거랑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이것도 잘할 것 같고 저것도 잘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헬로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후보가 잘생겼을 때 그 잘생긴 거 가지고 나라도 잘 이끌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Scientists had previously theorized that the general preference for attractive leaders was just another example. We attribute all kinds of positive characteristics to attractive people, and this tendency leads to more votes for politicians who look like Hollywood stars. 그래서 무슨 얘기였어요? 이게 헬로 이펙트의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잘생긴 사람을 뽑는 게. 그래서 여기서 그 동사 들으신 분, attribute 들으셨어요? attribute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옛날에 듣던 거를 이제는 읽어서는 아시겠지만 들어서도 이게 빨리빨리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attribute 어떻게 하고 있어요? All kinds of positive characteristics to attractive people.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온갖 좋은 특징들이 다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 여기다 갖다 붙인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거 다 잘생겨서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this tendency leads to more votes for politicians who look like a Hollywood star. 결국은 할리우드 스타처럼 생긴 사람한테 투표를 하게 된다는 얘긴 거죠. 이어서 들을게요. Theorized that the general preference for attractive leaders was just another example of a halo effect. In other words, we attribute all kinds of positive characteristics to attractive people. And this tendency leads to more votes for politicians who look like Hollywood stars. But our work challenges this traditional view. As we argue in a new article in the journal Psychological Science, people's preferences for good-looking politicians may be linked to ancient adaptations for avoiding disease. In fact, the preference for attractive politicians seems to ebb and flow with voters' concerns about germs. 뒤에 마이크. 어떠한 학술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그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들었을 때 알겠는데 갑자기 뻥 날아버리는 그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번 달에 한 번 더 찬스를 드릴게요. 한 번 더 듣겠다. 한 번 더 찬스를 드립니다. Stars. But our work challenges this traditional view.
As we argue in a new article in the journal Psychological Science, people's preferences for good-looking politicians may be linked to ancient adaptations for avoiding disease. In fact, the preference for attractive politicians seems to ebb and flow with voters' concerns about germs. 어떠한 학술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권자들이 잘생긴 후보자를 뽑는 것은 고대의 살아남는 방법에 의해서 살아남는 방법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세균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어떤 느낌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들었을 때 대강은 알겠죠. 들었을 때는 대충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맥락인지는 맥락인지는 알겠고 이게 말을 정확하게 하려니까 속으로는 알겠는데 밖으로는 터치를 못 하는 그게 제일 통대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어느새 나오는 말을 보면 내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계속 불편할 거예요 하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버벅거리지도 않고 나는 정말 내가 생전 해보지도 않은 이상한 소리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제 경험에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나는 이렇게 분명히 듣고 A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결국 말을 하다 보니 A와 B 중간에 가버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A라고 말했다고 믿지 않지만 나는 내가 A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난 A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A로 안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 해보니까 막상 말이 되게 안 나오죠. 갖고 지금은 이번 요 한 달 동안에도 그렇고 그런 거에 좀 많이 좀 불편함을 느끼시면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딱 하는 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되게 쉽게 들려요. 들을 때 아, 저 얘기네.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에이, 저 부분 틀렸는데 뭐 아예 저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되게 쉽게 드는데 여러분이 실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한테 뭐 유창한 표현 그런 거를 제가 기대하지는 않고 일단 내용 파악이 잘 되고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들은 대로 그대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들리고 말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럼 이 표현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한국말로는 자연스럽겠구나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될 텐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거 지금 해보신 것 처럼 말 자체가 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조금 느끼시면서 시작을 하시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존댓말도 되게 안 익숙하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막 경어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뭐 씁니다제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마음은 가볍게 내가 친구한테 내가 들은 얘기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뭐 떨 것도 없죠. 제가 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다시 들어볼게요. With stars. But our work challenges this traditional view. As we 이게 무슨 얘기예요? But our work challenges this traditional view. 챌린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의를 제기한다. 그죠? 그럼 뭐 어쨌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잘생긴 사람들을 뽑는다. 그렇죠. 잘생긴 사람들 뽑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잘생긴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할 거야라는 헬로 이펙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With stars. But our work challenges this traditional view. 트레디셔널 뷰는 뭐예요? 전통적으로 사람들 뭐 잘생긴 사람이 다 잘하겠지, 잘생긴 사람 뽑아야 돼 이런 생각에 이 여기 our work라고 한 거 보면 이것도 무슨 연구하거나 그랬던 글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뉴스도 다를 거고요, 테드도 다를 거고요. 요거는 원래 그 실전이라고 해서 연습하는 리스닝인데 이 글들 자체가 그렇게 쉬운 글은 아니에요. 사실 앞에 읽었던 글을 영어로 듣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계속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전통적인 생각에 그 이게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죠. With stars. But our work challenges this traditional view. As we argue in a new article
In the journal Psychological Science, people's preferences for good-looking politicians may be linked to ancient adaptations for avoiding disease. 아까 뭐 그 요 요 말이 그렇게 쉽게 안 나가죠. 뭐 뭐죠? 질병을 병 병 안 걸리려고 질병을 피하는 거 우리 적응 이거를 다 아까 저는 듣고 나서 생각해 본 게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 글에 따르면 어? 누 잘생긴 누가 잘생겼죠? 윤석열 씨가 잘생겼나요? 이재명 씨가 잘생겼나요? 저 아까 딱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잘생겼지?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우리가 이 글에 따르면 잘생긴 사람을 원한다는 게 아니라 잘생겨서 이것도 잘할 거야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에 따르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부터 적응해왔다는 거잖아요. 애댑테이션 들으셨죠? 병 안 걸리려고 어떻게 하면 예전에는 진짜 뭐 근데 이제 꼭 예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모든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생활이 제한을 받고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고 작년이 시작됐죠? 그 뭐 더 전부터 뭐 그런 건 있었지만 크게 작년에도 이렇게 이 상황이 오래 갈 거라고도 예측을 못 했었고 지금도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빨리 종식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특히나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병이 한번 돌면은 죄다 죽어나가는 시대 그런 때는 당연히 질병에 안 걸리고 병에 안 걸리는 게 거기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지 그게 가장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연결지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n fact, the preference for attractive politicians seems to ebb and flow with voters' concerns about germs. 여기 뭐예요? 어떤 표현 나와 있어요? Ebb and flow 들으셨어요? Ebb and flow 무슨 얘기예요? In fact, the preference for attractive politicians seems to ebb and flow with voters' concerns about germs. How and why? Ebb and flow 뭐 단어들 안 해보셨어요? Ebb and flow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래 뭐죠? 바닷물 해수 들어왔다가 나갔다 밀물 썰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여기서는 뭐 지금 해수 파도 얘기하는 거 아닐 거고 ebb and flow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선호도는 뭐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어떤 세균, 질병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가 걱정이 많을 때는 더 잘생긴 사람을 뽑을 거고 뭐 그런 거 별로 걱정이 없는 시대에는 그거에 덜 신경을 쓰게 될 거고 그 얘긴 거죠. ebb and flow가 여기서는 In fact, the preference for attractive politicians seems to ebb and flow with voters' concerns about germs. 계속 들을게요. How and why might disease be related to beauty at the ballot box? Past research has found that some of the features associated with beauty, smooth skin, shiny hair, body, and facial symmetry, are actually indicators of health. 옆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그 정치 후보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실질적인 투표 결과 어떠한 결과 있을까요? 그 과거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나 머리나 몸이나 그런 몸의 대칭적인 그런 특징들이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To beauty at the ballot box. Past research has found that some of the features associated with beauty, smooth skin, shiny hair, body, and facial symmetry are actually indicators of health. 우리 아까 리딩에서도 읽은 것처럼 단순히 뭐 이런 게 막 예쁘고 그런 게 뭐라는 거예요. 건강과 젊음을 나타내는 거기서 인디케이터들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가 지금 결국 그 얘기인 거죠. 여기서도 꼭 여자라고는 하진 않고 여기는 뭐 남녀를 구분한 게 아니라 다 잘생기고 뭐 예쁘고 그걸 얘기를 한 건데 smooth skin, shiny hair, body and facial symmetry 아까 얘기했죠. 균형이 맞는 거 얼굴 균형이 맞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features인데 어떤 features요? 여러분 associate with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거와 관련된
된 이런 특징들은 실제 뭐래요? Actually, indicators of health. 그러니까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건강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음 이어가서 쭉 잘 들으세요. To beauty at the ballot box. Past research has found that some of the features associated with beauty, smooth skin, shiny hair, body, and facial symmetry, are actually indicators of health. Building on these findings, we hypothesize that voters' preferences for physically attractive politicians might reflect a desire for leaders who are free from disease. Our ancestors frequently confronted devastating epidemics that wiped out many of the members of their groups. At such times, having a healthy leader might have been particularly important. 옆에 한번 해주실래요? 부드러운 피부나 머리칼이나 그런 외모적 장점, 외모적으로 좋은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아마도 이 세균으로부터 자유롭길 바라는 사람들의 이렇게 바람이 담긴 걸로도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 상당한 전염병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특히 더 중요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죠. 지금 뭐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단어들이 막 하나하나 다 그렇게 꽂히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들은 걸 최대한 잘 말씀해 주셨고 그죠. 그 얘기예요. Building on these findings, we hypothesize that voters' preferences for physically attractive politicians might reflect a desire for leaders who are free from disease. 그죠? Building on these findings가 무슨 얘기예요? Building on these findings.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떤 연구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하나의 그런 사실들을 finding이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개 연구 결과 이 얘기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이런 결론이 나서 그럼 걔네들을 답하면 findings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거를 토대로 해볼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가설을 세웠다는 거죠. 이론화했다는 거죠. Building on these findings, we hypothesize that voters' preferences for physically attractive politicians might reflect a desire for leaders who are free from disease. 그러니까 그걸로 보니까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대요.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아까 지금 잘해주신 것처럼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어떤 거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리더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아까 뭐 담았다 말씀에 뭐 반영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런 욕구 욕망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Building on these findings, we hypothesize that voters' preferences for physically attractive politicians might reflect a desire for leaders who are free from disease. Our ancestors frequently confronted devastating epidemics that wiped out many of the members of their groups. At such times, having a healthy leader might have been particularly important. 그 얘긴 거죠, 지금. If this is right. 지금 그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그런 아주 devastating epidemics 그 지금 요즘은 없을 거라고 이 글이 몇 년 전 글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글을 읽고 막 정말 옛날 얘기겠구나 하고 끝냈는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나니 그게 정말 예전에만 있을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글이 쓰여졌을 때는 코로나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우리 선조 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데버스팅한 지금처럼 에피데믹이 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는 옛날에 는 한번 병이 발발했다 하면은 와이프할 수도 없다는 거야. 한두 명 죽어나가는 게 아니죠. 아주 대규모로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Frequently confronted devastating epidemics that wiped out many of the members of their groups. At such times, having a healthy leader might have been particularly important. 우리 부족이 있는데 우리 부족장이 있는데 뭐 갑자기 뭐 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뭐 동네가 있는데 많은 일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병이 유행하면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건강한 사람, 질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다는 욕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생기게 된다는 거죠. Frequently confronted devastating epidemics that wiped out many of the members of their groups. At such times, having a healthy leader
might have been particularly important. If this is right, then... 마지막 들어볼게요. Then modern humans may have a vestigial tendency to prefer attract... If this is right, then modern humans may have a vestigial tendency to prefer attractive leaders when disease threats are looming. It follows that preferences for attractive leaders may rise and fall with voters' concerns about disease. That is, people especially worried about germs should be especially likely to prefer physically attractive politicians. If this is right...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 앞에 뭐 주시고 싶은 대로 주세요. 네, 옆으로 건네주셨네요. 만약 저희의 가설이 옳다면 사람들은 이전부터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매력적인 리더를 뽑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권자의 질병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매력적인 리더에 대한 선호도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사람들이 마지막을 제가 잘 못 들었어.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네. 네. If this is right, then modern humans may have a vestigial tendency to prefer attractive leaders when disease threats are looming. It follows that preferences for attractive leaders may rise and fall with voters' concerns about disease. That is, people especially worried about germs should be especially likely to prefer physically attractive politicians. Wiped out many of... 즉, 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사람일수록 매력적인 리더를 뽑을 확률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예.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많이 연습 평소에 해보셨어요? 이게 어느 순간 딱 끊기면 약간 블랙아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 잘 하셨고, 그래도 뭐 그 어투 그런 걸 지금 되게 어색해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꾸 말을 해보세요. 말을 많이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 잘 말씀하셨고, 맞아요. 블랙아웃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계속 찾아올 거예요. 지금 되게 짧게 됐는데도 블랙아웃이 찾아오죠. 어떤 분들은 차라리 길게 들으면 내가 아는 내용만 쏙쏙 말하면 돼서 안심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잘라서 듣는 의미도 하나하나 다 잡아보자는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끝에 잘 말씀하셨죠? 여기서 아까 처음에 그 앞에 표현에서는 뭐 ebb and flow 나왔고 여기서는 어떤 표현 썼는지 기억나세요? Wiped out many of the members of their groups. At such times, having a healthy leader might have been particularly important. If this is right, then modern humans may have a vestigial tendency to prefer attractive leaders when disease threats are looming. 무슨 얘기예요? 아까 잘 들으셨는데 vestigial 아셨어요? vestige 우리 뭐 흔적, 자취 뭐 이런 거 단어 외우셨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셨는데 이게 말로 나와요? 아까 네, 솔직하게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갖고 가끔은 이 아예 밑에 거를 없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또 공부하고 그럴 때 필요하니까 그 사람 심리가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죠? 단어 뭐 모르셨던 거 알아두시고 체크하시고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런 것들이 흔적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더 어떤 threats are looming, 어떤 위협이 있을 때는 우리가 더 매력적인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If this is right, then modern humans may have a vestigial tendency to prefer attractive leaders when disease threats are looming. It follows that preferences for attractive leaders may rise and fall with voters' concerns about disease. That is, people especially worried about germs should be especially likely to prefer physically attractive politicians.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뭐 it's likely, it's likely to, it's more likely to, it's less likely to 많이 입에 배어 놓으시라 그랬죠. 들었을 때도 당연히 잘 들려야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Preferences for attractive leaders may rise and fall with voters' concerns about disease.
That is, people especially worried about germs should be especially likely to prefer physically attractive politicians. 그래서 그 뭐 그런 세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더 하게 되는 거. 잘생긴 사람을 뽑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얘긴 거죠. 여러분 누구 뽑으실 거예요? 저는 둘 다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볼게요. Americans have a long history of electing good-looking leaders. Of course, not every successful candidate could be a stand-in for George Clooney or Angelina Jolie. Indeed, sometimes a less attractive candidate triumphs over a better-looking rival. So when and why do voters prefer more attractive politicians? Scientists had previously theorized that the general preference for attractive leaders was just another example of a halo effect. In other words, we attribute all kinds of positive characteristics to attractive people, and this tendency leads to more votes for politicians who look like Hollywood stars. But our work challenges this traditional view. As we argue in a new article in the journal Psychological Science, people's preferences for good-looking politicians may be linked to ancient adaptations for avoiding disease. In fact, the preference for attractive politicians seems to ebb and flow with voters' concerns about germs. How and why might disease be related to beauty at the ballot box? Past research has found that some of the features associated with beauty, smooth skin, shiny hair, body, and facial symmetry, are actually indicators of health. Building on these findings, we hypothesize that voters' preferences for physically attractive politicians might reflect a desire for leaders who are free from disease. Our ancestors frequently confronted devastating epidemics that wiped out many of the members of their groups. At such times, having a healthy leader might have been particularly important. If this is right, then modern humans may have a vestigial tendency to prefer attractive leaders when disease threats are looming. It follows that preferences for attractive leaders may rise and fall with voters' concerns about disease. That is, people especially worried about germs should be especially likely to prefer physically attractive politicians. 쭉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잘 들려요? 리스닝 할 때 이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 한번 그거를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들릴까를 좀 많이 생각해 보셔. 어때요? 잘 들리셨어요? 잘 들려. 다행이다. 또 뭐 좀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뭐 단어의 문제, 단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어느 부분에 왜 안 들리는지를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장 구조가 길어지면서 이게 복잡해서 안 들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게 눈으로는 읽을 때 알던 단어인데 막상 발음을 이렇게 하는지를 몰라서 뭐 안 들렸나? 그거를 계속 파악을 하시면서 들으셔야지 실력이 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스터디 되게 뭐 지금 당장 막 한영 영화 그런 걸 당장 하라고 제가 권고드리진 않지만 그 작은 스터디 뭐 서로 체크하는 걸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게 하나가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를 드릴 때 지금 막 저 혼자 막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꼼꼼히 좀 같이 짚어드리는 게 저는 지금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 원하시면 뭐 음성 파일 하루에 100개도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많은 게 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다 하고 다 다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거 남은 부분을 서로 같이 혼자 하면 되게 안 하게 돼요. 혼자 해서 나 혼자 그냥 연습을 해봐도 돼요. 이거 어차피 그 MP3 다 제공이 되니까 누르고 자기가 말해보고 뭐지? 계속 고민해보고 나중에 또 읽어봤을 때 이게 틀렸네 하고 본인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는 강제적으로 스터디 파트너랑 우리 수업 남은 부분을 한번 요만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스터디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 거 들어볼게요. 테드 저번 시간에 들었던 건데 오늘 다시 그때 저번에 전체적으로 들었으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시 안 들려드리고요. 처음부터 끊어서 나가볼게요. LC보다는 조금 늘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짧은 게 더 고통스러운 거 아시겠죠?
내가 듣고 못 들은 부분이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게 조금만 들려지면 그게 오히려 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뭐 그거를 뭐 모르게 넘어가 이 의미는 아니고요. 테드는 그냥 성격상 요 실전 애쉬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분량을 더 많이 틀어드릴게요. Most of you.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klahoma City started in the most unique way imaginable. Back on a spring day in 1889, the federal government held what they called a land run. They literally lined up the settlers along an imaginary line, and they fired off a gun, and the settlers roared across the countryside and put down a stake. And wherever they put down that stake, that was their new home. And at the end of the very first day, the population of Oklahoma City had gone from 0 to 10,000. And our planning department is still paying for that. The citizens got together on that first day and elected a mayor. And then they shot him. That's not really all that funny, but it allows me to see what type of audience I'm dealing with, so I appreciate the feedback. 어디로 갔죠 지금? 앞으로? 저번에 해주셨는데 그죠? 딱 또 걸렸네요. 오클라호마에 방문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오클라호마에 방문하시지 않은 분들 가운데 저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오클라호마는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89년에 연방정부에서 랜드런이라고 불리는 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을 선에 세워두고 총을 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달려나갈 때마다 막대기를 꽂았고 그곳이 그들의 정착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0명이었던 오클라호마의 인구는 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금 현재 치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시장을 선임을 했고 그 시장을 쐈습니다. 웃는 걸 보니 제가 오늘 어떤 관중과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겠네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선민석 씨? 어때요 민석 씨? 지금 저번에도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은 뭐 내용이 거의 다 그저 커버가 됐죠. 다 나왔죠. 이런 건 왜 기억이 잘 나요? 앞에 들었던 글과는 좀 되게 느낌이 좀 다르죠. 앞에 거는 그렇게 딱딱 와닿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그냥 우리가 뭐 막 이렇게 쉽게 딱딱딱딱 머리에 듣자마자 그런 내용이 아닌데 테드 지금 여기서는 그 들었을 때 뭐 이렇게 막 고민하고 뭐 아직 들을 부분이 없었죠. 그죠?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테드 원래 이런 류 많이 들으셨다 그랬죠. 저번에 안 들었어요? 어때요? 앞에 글보다 이런 글이 듣기가 더 편안한 느낌은 있으세요?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셔갖고 이런 거 어떤 테드 같은 거 좋아하세요? 아 역사 쪽을 좋아하셔서 그럼 앞으로 민석 역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민석 씨한테 많은 좀 제가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그죠? 아니 진짜로 공부하다가 우리 뭐 얘기하는데 제가 뭐 영어 선생이지 사실 모든 다른 걸 저는 뭐 공부해봤자 그 시사나 그런 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 정도 아는 거지 만약에 뭐 전공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같이 뭐 좀 뭐 알려주시고 같이 해주시면은 좋죠. 뭐 같이 뭐 어떤 건지 알아가고 자기 전공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데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셔도 돼요. 제가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서로 뭐 영어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요 그해 주요한 것들 뭐 여러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금 더 깊이 알면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기억하셨어요. 지금 이 사람 저번에 뒤에까지 다 들어서 알겠지만 이 사람이 시장이었죠.
2005년도에 시장을 했더라고요. 공화당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들을 때 이 사람 나는 진짜 처음 봤거든요. 이 사람 누구지? 근데 뒤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시장을 뽑아놓고 죽였다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That's not really all that funny 이렇게 얘기했죠. 특히 이 사람은 웃을 수가 없었던 게 자기가 시장이니까 그 얘기가 나왔던 거겠죠. 잘 들으셨어요. 갖고 지금 보면은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래요? 랜드런 역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옛날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 하면은 달려가서 거기다가 딱 꽂으면 그게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맞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태도가 또 되게 안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텍스트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 계속 잘하세요. 잘하시면 돼요. 뭐 통계 공부를 한다고 맨날 앉아서 이코노미스트만 읽고 뉴욕타임스만 읽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영어 소설 읽는 거 좋아하고 영어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한 계속 하세요. 그거 도움 돼요. 근데 자기가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도 또 하셔야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1월 달에는 자기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선생님 저는 강점이 없는 것 같아요. 죄다 약점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뭐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실 수 있고 남보다 더 현재 더 높은 그 같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시작점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하는 거 내가 어디에 좀 취약한가를 계속 빨리 캐치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텍스트도 뭐 수업 시간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도 다를 거고 어떤 날은 뉴스도 할 거고 어떤 날은 아까 한 것처럼 그 앞에 글은 원래 뉴욕타임스에 나왔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기에 편안한 글은 아닌데 근데 궁극적으로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뉴스를 틀어드리지는 않아요. 통계 시험에서. 그리고 뭐 1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태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외대 1차에서는 이런 어떻게 하면은 뭐 거짓말 장애를 우리가 디텍트할 수 있나 뭐 이런 글들이 1차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경향을 파악하는 건 중요한데 그 경향이라는 거는 교수님들이 어느 갑자기 바꿔버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경향은 파악해서 거기에도 맞춰서 하지만 그 외에도 갑자기 바꿔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골고루 하시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 계속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평소에 되게 안 되는 거 더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서 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들을게요. How many of you have been to Oklahoma City? Raise your hand. Yeah. How many of you have not been to Oklahoma City and have no idea who I am? Most of you.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klahoma City started in the most unique economy was based on commodities. So the price of cotton or the price of wheat and ultimately the price of oil and natural gas. 죄송해요. 죄송해요. I'm dealing with, so I appreciate the feedback. The 20th century was fairly kind to Oklahoma City. Our economy was based on commodities. So the price of cotton or the price of wheat, and ultimately the price of oil and natural gas. And along the way, we became a city of innovation. The shopping cart was invented in Oklahoma City. The parking meter invented in Oklahoma City. 20세기의 오클라호마의 경제는 원자재에 기반하여 발전했습니다. 밀과 면과 같은 원자재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가장 혁신적인 도시, 혁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쇼핑 카트와 주차 정산기와 같은 것들이 오클라호마에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I'm dealing with, so I appreciate the feedback.
The 20th century was fairly kind to Oklahoma City. Our economy was based on commodities. So the price of cotton or the price of wheat and ultimately the price of oil and natural gas. 그죠? 20세기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오클라호마한테 상당히 좋은 시기였다는 얘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 보면은 나오겠지만 our economy가 was based on commodities. commodities는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아니 왜 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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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죠. 원자재는 뭐예요? 원자재 뭐예요? 저 좀 설명해 주세요. 원자재는 뭐 어떤 애들을 원자재라 그래요? 기본이 되는 재료들? 조금 더 보태 주실 분. 맞아요. 조금 더 원자재는 어떤 애들을 여기 지금 뒤에 나온 애들이 뭘로 얘가 나왔죠? 휘트 기억나고 또 뭐 나왔죠? 오일 이런 게 가공하지 않은 애들, 그죠? 원자재란 말이었고, 여러분 단어도 자꾸 넣으셔야 돼요. 자꾸 늘고 걔가 뭐 어떤 것들을 원자재라고 하는지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공하지 않은 애들, 그죠? 커머디티. 그러니까 지금 이 글로벌에서는 어떤 성격인가? 오클라호마가 뭐 굉장히 자원은 풍부한 곳이구나라고 알 수는 있는 거죠. I'm dealing with, so I appreciate the feedback. The 20th century was fairly kind to Oklahoma City. Our economy was based on commodities. So the price of cotton or the price of wheat, and ultimately the price of oil and natural gas. And along the way, we became a city of innovation. The shopping cart was invented in Oklahoma City. The parking meter invented in Oklahoma City. 혁신의 도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혁신의 도시. 이게 뭐 엄청난 뭐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뭐 그때는 엄청난 혁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오케이. 다음 거 들어볼게요. Oklahoma City. You're welcome. Having an economy though that relates to commodities can give you some ups and some downs, and that was certainly the case in Oklahoma City's history. In the 1970s, when it appeared that the price of energy would never retreat, our economy was soaring. And then in the early 1980s, it cratered quickly. The price of energy dropped. Our banks began to fail. Before the end of the decade, 100 banks had failed in the state of Oklahoma. There was no bank.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로 의지하는 도시는 경제에 따라서 상당히 업앤다운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고통받는 시기가 생겼는데요. 그 시기에 오일의 값은 떨어지고 오카마의 경제 역시도 하락되었습니다. 많은 은행이 문을 닫게 되었고 오카마는 은행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잘 들으셨고 우리가 우리 경제는 우리 한국 경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한국 경제는 뭐에 의지한다는 사람,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의존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고요. 한국 경제는 뭐에 의존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경제 우리나라 경제 어디에 의존한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죠? 우리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지보다는 의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고, 그죠? 여기서는 지금 그리고 오일 같은 것도 예전에 통역할 때 맨날 나오는 게 오일이 막상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그냥 오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다시 말하면 오일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오일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또 안 나오는 거고 예전에 통역시키면은 저도 제가 할 때도 저희 반의 친구들이 막 다 기름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근데 그게 지금 들으면 웃기지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저도 이게 여러분도 오늘 뭐 그냥 말했으면 기름이라고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오클라호마 경제는 그 원자재에 많이 의존했던 경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업앤다운시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아, 그러면 맞아요. 그거 얘기를 하는데 업앤다운 영어를 하도 많이 쓰다 보면은 그 표현을 나중에 그냥 한국말에서 써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에 업앤다운은 뭐 어때요, 느낌이 여러분?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통역할 때 업앤다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뭐라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하신 분이 얘기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대안을 주셔도 돼요. 업앤다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변동이 심하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걸 풀어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등락했다 뭐 그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또 어떤 글에 따라서는 어떤 또 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여기 또 서로 뭐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었고 서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은 표현일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통대 이 준비하는 과정도 기복이 심하다. 그죠? 그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여러분 한국말을 영어로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변동이 크다 이런 거를 동사로 풀어서 뭐 fluctuate라든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there are ups and down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건 업앤다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기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기복이 또 어떻게 표현하지 그때 이렇게 자꾸 전환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업앤다운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Oklahoma City. You're welcome. Having an economy, though, that relates to commodities can give you some ups and some downs, and that was certainly the case in Oklahoma City's history. In the 1970s... 그래서 having an economy, though, that relates to commodities, 여기까지가 주부가 되겠죠. Can give you some ups and downs, 그렇죠? 이게 잘 나갈 때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시기도 있고 못 나가는 시기도 있고 호불황이 다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 related to 이런 것도 들어서 바로 그게 딱 들어와야지 돼요. 자꾸 익숙해지셔서. Having an economy, though, that relates to commodities can give you some ups and some downs, and that was certainly the case in Oklahoma City's history. 그래서 그게 뭐래요? There was certainly the case in Oklahoma City's history. 바로 오클라호마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런 얘기인 거죠. In the 1970s, when it appeared that the price of energy would never retreat, our economy was soaring. And then in the early 1980s, it cratered quickly. 이 부분 동사 다 들으셨어요? 어땠대요? 갑자기 치솟다 들으셨어요? 뭐예요? soar. 그다음에 그 뒷부분 단어 들으셨어요? 동사? crater 무슨 뜻이에요? 분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시 들어보시면 In the 1970s when it appeared that the price of energy would never retreat, our economy was soaring. And then in the early 1980s, it cratered quickly. 이코노미 얘기하고 있죠, 경제가. 근데 경제가 갑자기 크레이터드 됐다고 동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움푹? 이게 원래 분하고 움푹 꺼진 거잖아요. 완전 경제가 침몰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움푹 패였다는 얘기니까. Dropped. Our banks began to fail. Before the end of the decade, 100 banks had failed in the state of Oklahoma. There was no bailout on the horizon. 그래서 아까 얘기하실 때 뭐 그 오클라호마 은행이 대부분이 파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은행이 딱 100개가 있었는지 뭐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여기서는 지금 뭐 100개 정도가 파산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연결해서 드릴게요. Dropped. Our banks began to fail. Before the end of the decade, 100 banks had failed in the state of Oklahoma. There was no bailout on the horizon. Our banking industry, our oil and gas industry, our commercial real estate industry were all at the bottom of the economic scale. Young people were leaving Oklahoma City in droves for Washington and Dallas and Houston and New York and Tokyo, anywhere where they could find a job that measured up to their educational attainment.
Because in Oklahoma City, the good jobs just weren't there. But along at the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 이쪽 아까 너무 점핑을 하나? 그럼 하나 거쳐서 일로 갈까요? 네. 그 오클라호마 시티의 베이킹 산업이나 뭐 오일 석유 산업 등등이 다 이제 침몰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워싱턴 주나 뉴욕 뭐 심지어는 도쿄까지 자신들의 그런 역량에 학업 역량에 맞는 그런 수준의 직업들을 찾기 위해서 오클라호마 시티를 떠났습니다. 또 기억 안 나죠? 미치겠죠? 그게 다였어요, 내용이. 아. 가끔 안 나요 그러는데 다 말해놓고서는 기억이 안 나나요? 그게 다였어요. 지금 근데 저도 처음에 그저 뭐 막 영어를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일 같은 것도 제가 말씀 안 했으면 그냥 오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나왔던 게 무슨 인더스트리얼이셨죠? 베이킹으로 들으셨어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Dropped. Our banks began to fail. Before the end of the decade, 100 banks had failed in the state of Oklahoma. There was no bailout on the horizon. Our banking industry, our oil and gas industry, our commercial real estate industry were all at the bottom of the economic scale. Young people were leaving Oklahoma City in droves for Washington and Dallas and Houston and New York and Tokyo, anywhere where they could find a job that measured up to their educational attainment. Because in Oklahoma City, the good jobs just weren't there. 약간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죠? 약간 발음이 그랬는지 약간 그렇게 베이킹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뱅킹 인더스트리였었거든요. 그 여기서 베일아웃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그 제가 여러분 수업을 수준을 저는 이 정도는 다 알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쓱 넘어가는 게 막상 여러분이 모를 수 있고 또 이거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막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거 다 하는 거 저 선생님은 또 뭐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라고 느끼실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베일아웃 뭐예요? 조그맣게 구제수다? 그죠? 언제였죠? In the 1997? The IMF came to the rescue of Korea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베일아웃 뭐예요? 구제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고 뭐 도산 위기에 빠졌을 때 돈 대주고 그 대신 다른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을 달아서 결국은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일아웃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제금융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당시 때 은행들이 오클라호마 은행들이 다 파산하고 그랬을 때 there was no bailout on the horizon. 수평 여기 뭐 지평선이 없다는 거는 그 당장 뭐 어떻게 해결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구제금융 같은 거는 없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our banking industry, our oil and gas industry, our commercial real estate industry 이런 게 뭐 당연히 다 지금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물론 보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가 당장 목표로 하는 거는 최대한 많이 듣자는 거니까 여기서 뭐 그러면 은행업이라든가 정유, 가스 산업, 그죠? 그 다음에 상업, 부동산업 이런 것들이 다 어떻대요? At the bottom of the economic scale에 있었대요. Oklahoma, there was no bailout on the horizon. Our banking industry, our oil and gas industry, our commercial real estate industry were all at the bottom of the economic scale.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밑바닥에 있었다는 얘긴 거죠. 그죠? Oklahoma. There was no bailout on the horizon. Our banking industry, our oil and gas industry, our commercial real estate industry were all at the bottom of the economic scale. Young people were leaving Oklahoma City in droves for Washington and Dallas and Houston and New York and Tokyo, anywhere where they could find a job that measured up to their educational attainment. Because in Oklahoma City, the good jobs just weren't there. 우리 맨날 농촌 뭐 공동화 요즘엔 이런 말 한때는 막 이촌 향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요즘 맨날 뭐 농촌 다 고령화가 돼가지만 특히 뭐 농촌 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 도시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그냥 통역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뭐예요? 뭐 young people in rural areas are leaving? 어디로 떠나요? For cities where they can find jobs.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통역이라는 게 막 되게 어렵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촌향도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은 그 얘기인 거예요. 시골을 떠나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거.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간다고 한지 뒤에서 들으셨어요? In drops 들으셨어요? 떼거지로 아주 한두 명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대규모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농촌에 사는데 뭐 농촌에도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술이나 학문이나 그런 거를 뭐 활용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렇잖아요. 제가 박사예요. 박사인데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뭐 농사를 지을 때 그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물론 농사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생각하기에 그 박사가 할 수 있는 일, 박사라는 학위까지 땄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농촌에서 찾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나온 게 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young people were living Oklahoma City in droves for Washington and Dallas and Houston and New York and Tokyo. 심지어 일본까지 갔나 봐요. 어떻다는 거? Anywhere where they could find a job that measured up to their educational attainment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위를 따고 뭐 성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달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measure up to 해야 되는 얘기는 뭐예요? 부합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것도 뭐 living, live와 live for는 아시죠, 여러분? 근데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게 막상 통역시켜보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가 그러면은 live a city for? 아니, 반대죠. Live a rural area for a city가 되는 거죠, 그죠? Live와 live for는 아시죠? Live는 뒤에 나오는 데를 떠나는 거고 live for는 어디를 향해서 떠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하지 않았나요? Well, we're leaving Oklahoma City in droves for Washington and Dallas and Houston and New York and Tokyo, anywhere where they could find a job that measured up to their educational attainment. Because in Oklahoma City, the good jobs just weren't there. But along at the end of the 80s came an enterprising businessman who became mayor named Ron Norick. Ron Norick eventually figured out that the secret to economic development wasn't incentivizing companies up front, it was about creating a place where businesses wanted to locate. And so he pushed an initiative called MAPS that basically was a penny on the dollar sales tax to build a bunch of stuff. It built a new sports arena, a new canal downtown, it fixed up our performing arts center, a new baseball stadium downtown, a lot of thing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economy indeed seemed to start showing some signs of life. 아, 있구나. 네. 그래서 경기가 많이 안 좋던 때 80년대 론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을 사용해서 여러 곳을 침체되었던 여러 곳들을 더 성장시키고 부활시켰다는 그 정도만. 그러니까 저한테 괜찮아요, 여러분. 뭐 못 들으셔서 선생님 저 거기 못 들어서 그렇게 안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거기서 뭐 그 저번에 말씀 뭐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뭐뭐 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 쉽지 않았죠, 그죠? 쉽지 않았어요. Measured up to their educational attainment, because in Oklahoma City the good jobs just weren't there. But along at the end of the 80s came an enterprising businessman who became mayor named Ron Norick. Ron Norick eventually figured out that the secret to economic development wasn't incentivizing companies up front, it was about creating a place where businesses wanted to locate. So he pushed an initiative called MAPS that basically was a penny on the dollar sales tax to build a bunch of stuff. 내용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대요? 짜잔 하고.
론 노릭이라는 사람이 왔다는데 나타났다는데 이 사람은 기업가 출신인가 봐. 이 사람이 시장이 된 거죠? But along at the end of the 80s came an enterprising businessman who became mayor named Ron Norick. Ron Norick eventually figured out that the secret to economic development wasn't incentivizing companies up front, it was about creating a place where businesses wanted to locate. So he 막 쉽게 딱딱 들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걸렸다면 뭐 때문에 걸렸을까요? 뭐 어프론트 같은 표현을 몰라서 걸리셨을 수도 있을 거고 인센터바이즈 같은 거를 몰라서 걸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슨 얘기죠? 그죠. 그렇게 돼요. 잘 들으셨어요. 여기서 맞아요. 그 거기 아마 로케이트가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죠. But along at the end of the 80s came an enterprising businessman who became mayor named Ron Norick. Ron Norick eventually figured out that the secret to economic development wasn't incentivizing companies up front. It was about creating a place where businesses wanted to locate. So, 무슨 얘기예요?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secret 같은 거는 뭐 성공의 열쇠 할 때 secret 뭐예요? 다음에 secret, success 뭐예요? Secret? 여기서 지금 잘 빨리 들어가 넘어가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out that the secret economic development wasn't incentivized. Secret to economic development이에요. 그 우리가 뭐뭐에 뭐뭐 하는 비밀, 뭐 성공하는 비밀 이런 거 할 때 secret to. Actually figured out that the secret economic development wasn't incentivizing companies up front. 그러니까 업프론트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인센티브이즈 뭐 그런 주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선불로 막 돈을 많이 줘서 하는 게 아니라 Actually figured out that the secret economic development wasn't incentivizing companies up front. It was about creating a place where businesses wanted to locate. So 뭐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기네 회사를 로케이트 한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회사들이 자기 어디에다가 그 자기 회사 위치를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많이 쓰이니까 회사들이 자기네 일터를 일자리를 거기에 만들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 메이어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It was about creating a place where businesses wanted to locate. So he pushed an initiative called MAPS. That basically was a penny on the dollar sales tax. 이 부분도 좀 쉽게 들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래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뭐 앞으로 또 들으시다 보면은 뭐 외국 이런 글 들으시다 보면 이니셔티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니셔티브도 막상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되게 잘 안 와닿아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니셔티브? 계획? 또 정책? 또 초기 죄송해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가지고 초기 초안 뭐 한국말로 좀 익숙 물론 딱 그렇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맥에 따라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보통 뉘앙스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캠페인 운동 이런 거 시작하다 할 때 이니셔티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니셔티브라는 것도 하도 이제 한국말에 많이들 또 쓰다 보면 이게 한 5년, 10년 지나서는 뭐 어떤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보통 한 운동이나 뭐 캠페인, 뭐 프로젝트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말할 때마다 걸린다면은. It was about creating a place where businesses wanted to locate. So he pushed an initiative called MAPS. That basically was a penny on the dollar sales tax to build a bunch of stuff. 그 여러 가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맵스라는 뭐 여기서 약자이기 때문에 뭐 뭐를 따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맵스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래요? 그 부분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Was a penny on the dollar sales tax. 그러니까 sales tax 뭐죠, 여러분? 세일스 텍스. 물건 그죠? 지금 다 머릿속에는 막 있는데 말이 막 안 나오죠. 세금 그러면 괜찮아요. 뭐 어때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닌 걸 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다는 얘긴 거예요, 이게? 막 예전에는 기업들 많이 오라고 막 돈을 막 미리 주고 막 오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기네 회사를 위치하고 놓게 거기에다가 일자리를 만들고 싶게 만든 환경을 만들자 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환경을 오클라호마 시티에 여러 가지 뒤에 보면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번치업스톱을 빌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스텍스 물건 같은 거 판매할 때도 다 세금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세금을 1달러당 페니, 1페니씩을 다 뭐 그걸 따로 마련했겠죠. 정부가 받아 뭐 그걸 떼어놓고 그걸로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It was about creating a place where businesses wanted to locate. So he pushed an initiative called MAPS that basically was a penny on the dollar sales tax to build a bunch of stuff. It built a new sports arena, a new canal downtown. It fixed up our performing arts center, a new baseball stadium downtown. A lot of thing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economy indeed seemed to start showing some signs of life.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서 그런 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재건 사업이나 그런 거를 했더니 실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제가 start showing some signs of life. 라이프, 굉장히 라이프하다는 건 뭐예요? 활기 있고 활기차 보이고 활력이 있어 보인다. 그랬더니 실제 경제가 활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갖고 지금 끊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한번 해봤어요. 오늘 느낌이 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요 상황 자체에 또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갖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틀려도 되니까 자꾸 입을 떼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환영을 안 하는 대신에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서 수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나머지 시간은 또 혼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쭉 표현을 정리해 보시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듣지 않은 거 내가 들었을 때 왜 여기가 안 들렸을까?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글로 읽어서도 모르는 글은 읽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그 뒤에 좀 가서 제가 표현 연습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남자, 여자는 그 상대를 고를 때 서로 다른 자질을 기대합니다. 남성들은 나이와 미모를 위주로 보는 반면에 여성들은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보죠. 이러한 선호도는 모든 문화권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아까 한 시간 동안 앞에 계속 리딩할 때 했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읽으면서 아 이게 이 사람이 말하려는 게 이거구나 문장 파악됐어.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자꾸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이게 지금 그냥 통역 상황인데 이건 여러분이 너무 처음 입을 떼시기를 어려워하고 그거 외우고 그런 게 너무 힘드니까 요걸 지금 잠깐 거쳐가자는 얘기예요. 요런 식으로도 읽기에서 저희가 빼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현우 씨 한번 해주실래요? 오늘 좀 잘못 앉았죠, 또. 앞쪽에 앉으면 여기 특히 발표를 많이 하고 싶으신 분은 일로 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죠?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 every culture라면 share가 아니라
shares 그죠? 에브리 우리 단수로 취급하고 단수 동사 쓰는 건 아시죠? 그죠? 잘하셨어요. 뭐 여기 그대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딱 통역을 할 때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말하는 거는 아닌데 일단 우리가 오늘 표현 배웠을 때 여기서도 지금 뭐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뭘 쓸까라는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 리딩도 해봤지만 어떤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 남자 볼 때 뭐 봐? 그 얘기가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얘기할 때 너 남자 볼 때 뭐 보니? 이 말은 정말 뭐를 보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걸 통역한다고 해서 본다고 하니까 아 see로 할까 watch로 할까 뭐 look로 할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 여기서 아까도 해보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어떤 거를 원하고 추구하고 뭐를 기대하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그때 아까 만약에 본문을 본다면 어떤 동사를 썼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좀 전에 오늘 읽었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세요? 거기서 한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읽은 거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끝낸 다음에 거기서는 뭐 seek도 썼고요. 그 다음에 look for를 썼어요. look for를 많이 썼어요. 어떤 거를 그걸 찾아서 우리가 보는 거가 look for 거잖아요. 기대하고 그거를 하고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연습해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 보면은 그 영문으로 넣어놨는데 이 영문은 일단 저희가 오늘 공부한 리딩에 기반해서 제가 그냥 한번 영문으로 넣어놓은 거니까 꼭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every culture shares 뭐 이렇게 가셨잖아요. 이러한 선호도는 모든 문화권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shares를 표현해서 쓰실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아까 만약에 본문에 있었던 거를 좀 활용을 해보자면은 these preferences are universal. 그죠? universal 같은 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다고 여러분이 통역을 하시다 보면 앞으로 걔를 동사로 처리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걔를 형용사로 넣어서도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 무조건 이건 이거 얘가 한국말의 동사인 건 얘는 동사로 무조건 가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아까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ups and downs도 반대로 얘기했을 때 뭐 기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꼭 그거를 기복을 영어로 동사로 가져가라는 그런 그 관념은 버리시면 좋고 그게 훨씬 말할 때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몇 문장만. 일단 뒤에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여성들은 상대방을 고를 때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여성들은 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남자들을 추구합니다. 찾습니다. 옆에 한번 해주실래요? 계속 하세요. 아 다음 문장이요? 네,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면 한 문장 더 해주셔도 돼요. 예, 남성들은 미모나 건강과 관련된 자질을 본다. 그렇죠. 오케이. 어떻게 말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막 통역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일단 말을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가 고통스럽고 뭐가 마음이 지금 많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어때요? 네.
세상의 모든 말을 하는 방식이 딱 하나고 이 표현만 쓰고 모두가 다 똑같이 말하면 지금 일단 보면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여성들은 상대방을 고를 때 훨씬 더 까다롭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굳이 우리가 또 활용을 하면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거를 또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할 때. 근데 오늘 우리 뭐 본문할 때도 얘기했었죠.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거는 더 신중하게 어떤 걸 고를까, 그리고 어떤 표현들 나왔었죠? 뭐 selective choose 이런 표현들 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뭐 관점에서 볼 때 뭐 from a point of view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 from the evolutionary point of view. 그다음에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복수로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얘기할 때는 man, women 쓰셔야겠죠. 아까 나올 때 woman 하고 아까 일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음원으로 나가셨던 것 같고 women are far more 뭐 picky, selective 언제? When they choose a partner 아니면 뭐 in choosing a partner 그죠? 그래서 남자들 아까 경제력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 제가 여기 굳이 뭐 경제력이라고 넣어놨지만 꼭 이코노믹 파워를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돈 많은 남자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딱 경제력이라고 해서 이코노믹이 안 나오고 파워가 안 나왔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게 들어서 말이 되고 아 그지 그 얘기지 하고 수긍이 듣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한 뭐 요거에 딱 매칭할 수 있는 게 바로바로 딱 많이 쌓이면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 딱 그거에 너무 매이지 않을 필요도 있어요. 그 예를 제가 아까 그 본문에서는 뭐 여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women seek man with 뭐 the most resources라고 나왔나요? Most resources to 뭐 invest in their children이라고 본문에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도 반대로 생각해서 자신의 자녀들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재원, 자원을 가진 남자를 찾는다. 이렇게 사실 우리 한국말 할 때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가족 먹여 살릴 능력 있는 사람 원해라고도 사실 통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은 그렇게 딱딱 우리가 번역투처럼 나온 문장이 없어요.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실 때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애들 잘 먹여 살릴 남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걸 그럼 어떻게 먹여 살리다 그렇게 너무 빠지시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결국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반대로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오늘 만약에 배운 표현을 좀 표현하자면은 뭐 resources to 어떤 거예요? 프로바이드 아까 또 얘기 나왔었잖아요. 뭐 굳이 쓰고 능력을 쓰고 싶으면은 뭐 여기서는 뭐 파워는 좀 파워 투 프로바이드. 맨 who can 뭐 provide for their family 뭐 그 의미일 것 같아 갖고 딱 하나에 너무 매달리면은 여러분이 자꾸 반대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게 딱 요 표현은 요거 어떨 때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 단어가 딱 요거를 근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모든 걸 다 생각을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통역이 오래 걸려요. 어떤 단어 같은 거는 바로 듣자마자 딱 바로 나와버리면 굉장히 편해요. 갖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표현이며 그런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건데 모든 그게 그렇게 사람이 딱딱 생각나지 않을 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또 통역하는 능력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되게 지금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딱 한 단어에 여러분이 되게 집착해요. 이제 한영을 시켜보면 경제력이 이코노믹 파워로 어떻게 넣어야 되지? 머릿속에 이코노믹 파워는 있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연결을 해야지 얘가 어울리지? 이 생각을 하느라 말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딩에서 또 말할 때 쓸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뽑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제가 드린 게 뭐 엄청난 좋은 문장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은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글을 읽었으니까 여기에 나온 거를 활용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고 뭐 이걸 안 읽었을 때 모든 우리가 한영을 할 때 읽은 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evolutionary women are much more choosy when selecting a mate. Women want a rich man who can support their children. 이렇게도 말했어요. 결국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기에서 꼭 경제력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결국 쉽게 만약에 푼다면은 서포트하고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찾는 거 부자 찾는다. 이렇게 이거 틀렸다고 하실 거예요? 이거 이코노미 파워 안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뒤에 보면은 오늘
이제 수요일에 저희가 수업 끝나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죠? 있죠? 복습 잘 하시고 글 좀 더 읽으시라고 하나 자료 넣어놨으니까 얘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테드 같은 거 나온 거 한 단락을 정해서 한번 외워보기 할까요? 한번 외워보기 할게요. 근데 이제 통으로 외우는 게 뭐 플루언시나 이런 거 늘리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뭐 외우는 거를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거 분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자기가 오늘 한 부분도 되고 뒤에 한 부분도 되니까 한 단락씩을 외워오세요. 술술술술술 나올 정도로. 그거를 해서 적어도 한 1, 2주일 뭐 해보시고 그게 정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안 하셔도 하면 뭐 더 이상 제가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테드 나왔던 거 한 단락 정하셔서 암기해 주세요. 이왕 오늘 뭐 다뤘던 부분에서 앞부분이라든가 하나 한 단락 정해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리딩 연습해 주시고 지금 제가 뭐 표현 연습이라고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지 마시고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손으로 적어보셔도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써보시면은 관사 뭐 동사 틀리는 것까지 사실은 다 본인도 나중에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스터디 설문조사 한번 할 테니까 스터디 뭐 하실지 어떤 뭐 거기 내용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같이 적게 할 테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사실 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영어를 엄청 늘려서 통대를 갈 수준까지 되려면 공부를 진짜 좀 많이 빡세게 하셔야 돼요. 네, 오늘 뭐 나머지 부분 안 해본 부분 혼자서라도 일단 혼자서는 좀 덜 창피하죠. 집에 가서 꼭 귀찮은 과정이긴 하지만 복습해 보시고 리딩도 읽어주시고 한번 꼼꼼하게 그 표현 정리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게 이렇게 딱 만들어서 딱 드리면은 그걸 그냥 아 그래 마음에 되게 위안을 삼는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표현은 있으니까 하고 안 보시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효율적인 거는 자기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이번 주는 그것까지 뭐 숙제라고 하면은 웃기기는 하지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2회차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